얘들아 필기해야지. 이러면 막 복사하듯이 막 선생님이 하는 말다 쓰든지, 아니면 그냥 그게 힘드니까 모르고 그냥 이러고 있습니다. 너는 지켜라, 나는 모르겠다, 저걸 다 어떻게 써 이러고 있습니다. 둘다 잘못된 거죠. 그리고 이런 필기하는 것까지 가르쳐줘야 돼? 필기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렇지? 핵심 내용만 오, 그렇지. 말은 잘한다. 그렇지. 그 핵심 내용이 도대체 뭔데? 내가 중요하다고 얘기했던 거? 뭐 내가 중요 또 뭐. 또. 그렇지. 핵심 내용이 뭐야? 그래, 내가 몰랐던 거. 내가 몰랐던 것들을 선생님이 설명하는 동안 빠르게 머릿속에서 이걸 어떻게 하면 최대한 줄여서 빨리 쓸수 있을까? 얼마나 어떻게 하면 최대한 게으르게 필기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니들 머리를 좀 쓰는 거 아니야? 얘를 좀 쓰라고. 장식으로 달려 있는 게 아니잖아.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보겠습니다. 좀 놔두겠습니다. 나만 볼게. 자, 1번 복수형이 잘못된 걸 찾으라고 해놓고 6번까지 해놨네요. 오케이, 그래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Leave, leaves는 어때요? 오케이. 아, 참 여기다가 하면 애가 좀 왔다리 갔다리 하더라.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이거 불러내지 뭐. 추워? 이 날씨에? 알겠습니다. 너그 갑상선 검진 좀 한번 받아봐요. 아, 진짜? 자, 그래서 보겠습니다. 우리 복수형이 잘못된 것 찾기에서 뭐 여러분들 머릿속에 주마등처럼 막 떠오르는 게 있죠. 이 문제 푸는 요령은, 이 문제를 여러분 뭐각 문제마다 선생님이 요령을 좀 얘기를 해줘야 될것 같아. 그래서 이 문제 푸는 요령을 뭐좀 얘기해봐라 그러면 뭐라고 정리해볼 수 있을까요? 일단 뭐 빼박 뭐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된다 말부터 하면 되겠죠. 빼박 뭐는 알고 있어야 돼이 문제를 풀라 그러면. 규칙들, 번호를 매기면서 이게 1번 규칙, 2번 규칙, 3번 규칙, 4번 규칙 뭐몇 번까지 있었는지 지금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데. 이것들 무슨 복수형, 규칙 복수형, 뭐 S를 붙여야 되느니, ES를 붙여야 되느니, 그치? ES를 붙여야 되느니 하면서 이제 연달아서 뭐가 이렇게 S 붙일 때도 있어? 그건 쉽지. 다 알아. 뭐 S 붙여야 된다면서 머릿속에서 북이 북수라는 거 이렇게 또 같이 떠오르면 되겠네 뭐. ES 붙여야 될 때도 있대. 그러면서 뭐가 따라 나오면 돼 머리에서. ES 붙여야 된대. 아, 그게 ES구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계시네요. 스즈 쉬치 이런 게 같이 있어. ES 머리에서 여러분 상상해. 여기서 ES 딱 나왔어. 한번 ES 한번 더 땡겨봐. 스즈 쉬치. ESG 맞잖아. 그러면서 뭐 예문 같은 생각나면 좋잖아. 뭐 어떤 게 떠오르면 좋을까? 스즈 쉬치 이러면서. 뭐 벤치가 벤치즈 된다든지 브러쉬가 브러쉬즈 된다든지 뭐 그렇죠? 맞습니까? 박스가 박스즈 된다든지 이런 거 연달아 생각나면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또딴거 꺼내지. 이쪽에 S 하나 꺼냈고 S는 쉽지 하면서 북북스 하나 꺼냈고 여기 ES 쓰지 시치네 꺼냈어. 또 땡겨보자. 뭐 하나 튀어나오냐? 그건 아까 쓰지 시치 할때두 번째에서 꺼냈는데 말고 또뭐 하나 꺼낼래? IES 할래? IES 하면 패밀리가 패밀리즈 되는 거 꺼내면 되겠네. 그렇지. 됐습니까? 패밀리가 패밀리즈 되는 거. 근데 패밀리가 패밀리즈 되는 거 꺼냈는데 그때 조심해야 되고 옆에 하나 야난 조심해야지 하면서 하나 있는데 누구야? 예. 아유 그렇죠. 몸 와이 하면서 그러면 몸 와이 그러면서 뭐몸 와이 땡겼어. 뭐가 튀어나왔어? 보이가 보이즈 되는 거 튀어나오면 되겠네. 그치? 그치? 뿌리 세개 뽑았다. 또또또딴 것도 뽑아야지. 뭐 뽑아볼까 이번에는? 모르겠지.
벌써 불규칙 가려고? 5로 끝나는 거는 따로 책에 있는 거 말고 따게 설명, 다른 게 설명했는데? 5로 끝나는 거 어떻게 설명했더라? 토마토가 토마토즈 되는 거. 그치? 그랬더니 옆에 뭐가 삐져나와 있냐? 난 조심해야지 뭐 이러잖아. 어? 비디오가 비디오즈 되는 건 조심하라 그러네. 그치? 그 다음에 여기에서 뭐가 세 개가 뭐 보이는 것 같은 셋이 딱 있어. 셋이 우리는 미국 출신이 아니다 이러면서. 그렇지? 우리 미국 출신이 아니야 이러면서 셋이 있잖아. 누군데? 독일산 3종 세트가 뭔데? 포토, 피아노, 아우토, 오토, 자동차. 어? 이게 니들이 해야 될 거라고. 됐습니까? 그럼 리프가 리브도 되는 건 당연하죠. 그 다음에 마우스가 마우시즈 하면 안 된다는 거 옆에 얘 하니까 막 여기에 막 같이 떠오르는 애들 마우스 마이스 하면서 막 뽑아봐. 마우스 마이스 하나 꺼내서 또 뭐 하나 뽑아볼래? 마우스 마이스 꺼내서 또 뭐? 아따 오래 걸린다. 또 뭐? 또 생각하고 있고 차일드 칠드런 나왔고 또 아 오래 걸린다. 뭐? 뭐라고? 악스. 그렇죠. 고급진 거 하나 꺼냈네. 또 뭐? 아저씨? 뭐 꺼낼래? 뭐 꺼낼래? 어이, 왜? 나를 봐. 뭐? 맨맨이 나왔다. 아우, 맨맨 나오면 옆에서 주워 먹으면 되겠네. 로봇 위미 꺼냈고 또. 뺏어 가버렸어. 이거 빨리 생각하고 있어야지. 구스 기스 나오고 투스 기스 나오고 그치? 일단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불규칙이 따로 이게 불규칙 1번이야 지금까지 한 게 불규칙 2번이 이제 양사슴 물고기지. 됐습니까? 다 정리 됐습니까? 네. 마우스 마이스 맞죠. 데이데이즈 하면 옆에 뭐 보이가 여러 명이 막 나오고 장난감 여러 개 막 보이고 막 이러죠. 됐습니까? 그래서 뭐 와이다 뭐 와이는 그냥 S 붙이는 거 맞죠. 그 다음에 벤치즈 틀렸다고 벌써 나오네. 그래서 쓰즈 쉬치면 ES 해야죠. 이거 여러분들 당연히 필기할 때 이렇게 X 여러분들 교재 이렇게 하고 여기다가 이렇게 써두겠지 설마. 이런까지 시켜야 돼? 쓰고 있었어요. 그 다음에 스토리즈는 데이데이즈하고 반대되는 녀석이죠. 됐습니까? 그래서 자음 Y이기 때문에 IES 한다. 이야기들. 여러분들 중2 교과서에 스토리가 무슨 뜻으로 만나게 될 예정이라고요? 한번 얘기했으니까 기억 안 나겠지 당연히. 얘가 층이란 뜻으로 만나게 될 거라고요. 5 stories 하면 다섯 가지 이야기란 뜻도 되지만 무슨 뜻이 될 수도 있다. 5층.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 요거 됐습니까? 만든 것들. 오케이. 그래서 1번 문제는 머리에서 꺼내봤죠? 네. 머리 다시 빗고 중요한 표현이 바른 걸 고르랍니다. 됐습니까? 네. 그래서 이거는 주소가 어디예요? 이거 포커스 제목이 뭐였어? 물질명사의 수량 표현이었죠. 됐습니까? 물질명사 뭔데? 물질명사요? 셀 수 없어요. 네? 그럼 추상명사는 뭔데? 셀 수 없어요. 머릿속에 그래. 예? 아, 추상명사. 그래서 뭐 그러면 대표자 물질 명사의 가장 대표. Water. Dollar. 아니 달러 말고. 이런 거. Money. Money겠지. 됐습니까? 걔들은 자체를 셀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세는 단위. 무게는 셀 수 없지만 무게를 세는 단위가 킬로그램, 그램, 톤 이런 거 있죠. Two tons of water 이렇게 쓰면 되겠네. 됐습니까? Two tons of water 한 뭐겠어? 2톤의 물이 2톤의 물이겠죠. 이런 식으로 쓰면 되겠죠. 오케이. 그러면 two glass of water 당연히 틀렸고 옆에는 여러분들 바르게 고친 거 쓰면 되겠죠. 바르게 고쳤으면 뭐예요? Two glasses of water 라고 쓰면 되겠죠.
자, 글래스도 조심해야 될 거 한번 얘기한 적 있어. 그래서 글래스가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글래스가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여기서는 무슨 뜻이다? 잔이다. 그렇죠. 잔들이다. 두 잔들의 물, 두 잔의 물. 근데 글래스가 무슨 뜻도 있고 유리란 뜻도 있고 그 다음에 glasses 이렇게 복수형으로 안경이란 뜻으로 쓰이기도 하죠. 유리란 뜻일 때는 셀 수 없어요. 없죠. 됐습니까? 오케이. 유리는 물질 명사야. window 당연히 셀 수 없어요. 있죠. 창문을 왜 못 쐬? 네 방에 창문 몇 개 있냐 그러면 셀 수가 없어 이럴 겁니까? 됐습니까? 오케이. window 셀 수 있고요. glass가 유리란 뜻이든 셀 수 없습니다. water는 일반적으로 뜨겁게 마셔요. 그냥 뭐 괜찮 뭐 이렇게 잡아도 손이 안 될 정도로 뭐 마셔요. 미지근하거나 그래서 차는 어때요? 차는 차요? 보통 뜨겁게 마시죠. 네. 그래서 차를 담아 먹는 용기는 glass야, 컵이야. 컵. 컵이죠. 그래서 4번은 two cup of tea가 아니고 뭐겠다? two cups of tea 이렇게 해야 되겠죠. 예,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는 빵 세 조각인 것 같아요. 그렇죠? 빵 세 조각은 three breads가 아니고 당연히 three pieces of bread라고 해야 되겠죠. 빵을 못 세다니. 빵을 못 셉니다. 근데 뭐 일상 용어에서는 뭐 케이크처럼 셀 수 있게 쓰이기도 하는데 원칙적으로는 셀 수 없다 그랬고 그 다음에 피자 두 조각인 모양이네요. 피자 두 조각 어떻게 하면 되겠다? Two pieces of pizza. 맞습니까? 뭐 칼로 자른 조각이라면 pieces 대신에 뭘 쓸 수도 있다? Two slices of pizza라고 할 수도 있다. 칼로 둔 조각을 나타내는 명사가 slice. 그 다음에 5번 같은 경우에는 무슨 얘기하고 싶, 무슨 표현하고 싶은 것 같아? 세병 와인 세병인 모양이죠. 그쵸? 포도주 세병. 포도주 세병은 three bottles of wine 이라고 해야 되겠죠. 와인 셀 수 없고, 티 셀 수 없고, 브레드 셀 수 없고, 피자 셀 수 없고, 워터 셀 수 없고. 오케이. 뭐 정답은 몇 번입니다. 이런 얘기는 안 할 겁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빈칸 채우러 합니다. 습니까? 오케이. 자, 이 문제 풀은 요령은 당연히 뭐겠어? 요령은 0단계가 잘 되면 되겠죠. 이게 기본적으로 예, 안녕하세요. 그다음에 그 표현 0단계가 뭔데? 우리말로 뭔 소리 하고 싶은지 파악하는데 그러한 우리말을 표현할 때 우리가 규칙을 어떤 규칙들을 지켜야 돼? 특히 명사와 관사와 관련된 규칙들을 집중해서 보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0단계 Are you good at more math 했어? 이거 하고 싶은 얘기가 0단계가 뭐예요? 수학 잘 그렇죠? 반갑죠? 너 수학 잘하냐죠? 여기서 반가워할 수거는 뭐다? Be good at 의 뜻이 뭐다? 1조 그건 be good for고요 Be good at 의 뜻은 그렇죠 뭐뭐를 잘하다고요 방금 뭐야 민철이가 얘기했는 뭐뭐에 이롭다는 be good for 했습니다. Walking is good for your health. 걷는 것은 is good for 이롭다. 뭐를 위해서 for your health 너의 건강을 위해서 뭐뭐에 이롭다 be good for 하고 뭐뭐를 잘하다 be good at 여러분들 이미 배운 거잖아 이거 학교에서 대화 파트에서 뭐뭐에 이롭다. 걷기는 be good at은 뭐뭐를 잘한다. 아이고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됐습니까? 그러면 are you good at more math는 너 수학 잘하냐고 묻고 있는 거죠. 아우 수학 쳐다보기만 해도 짜증나죠. 잘하니? 그렇죠. 얘 뭐 대접해주지 말자. 맞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I go to more school at 8. 오케이 하고 싶은 말이 뭔 것 같아? 0단계 누가다 내가 가네 그렇죠? 그 다음에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ere 그 다음에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en 보이죠? 근데 하고 싶은 말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8시에 학교 간다 라고 얘기하는데 8시에 학교에 뭐하러 가겠어? 공부하러 가겠죠 그래서
아무것도 쓰면 안 되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 문제는 관사를 쓰지 않는 이유 반문나. 아우 과목 짜증나. 어 악기가 아니네. 운동이네. 됐습니까? 뭐 이런 것들 줄줄줄줄 자 머리에서 이거 뭐 어도 쓰면 안 되고 더도 쓰면 안 되는 거 이거 줄줄 사탈처럼 뽑아봐야지 그치? 그렇죠? 맞습니까? 축구하다. 플레이 사커. 또 그 다음 거 다음 꺼내보자. 뭐 꺼내네. 똑같이 못 나와. 어? 뭐? 뭐라고? Study English 꺼내든지 뭐. 어 또 그 다음 뭐 꺼낼래? 바이버스. 뭐라고? 바이버스. 바이버스 꺼냈고 그렇지. 아이고 또 뭐 꺼낼래? Go to bed, go to school, go to church 꺼내면 되겠네. 어. 그런 것들 줄줄이 사탕처럼 꺼냈습니까? 네. 공부를 이렇게 하는 거라고요. 됐습니까? 뭐가 생각났으면 걔랑 관련된 것들을 좀 연결을 뇌에서 뇌세포들을 이렇게 좀 연결을 좀 시켜봐 이렇게. 됐습니까? 네. 그런데 조심해야 될 게 하나 있었는데. 맛있는 아침 식사. Delicious breakfast. Delicious breakfast. Nice breakfast. Nice lunch. 그렇죠. 식사를 꾸며주는 뭐가 등장하면? Delicious. 어떤 시가 등장하면? 형용사. 명사인 식사 명칭을 꾸며주는 형용사가 등장했을 때는 관사를 써야 한다. 기억나십니까? 네.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한글을 영어로 만들랍니다. 그러면 치킨 했어요? 네. 네? 치킨 했냐고? 네. 치킨 말고요. 배고프다 이러지 마시고요. 제가요? 아 맞아. 너 잘 그랬잖아. 웬일로 안 한다 했어요. 치킨 했죠? 오케이. 어디에? 아까다. 케이크 한 조각. 한 조각의 케이크가 케이크 한 조각이 있다. 상대방에게 몇 번째 얘기하고 있어? 이 정보를 몇 번째 전달하고 있어? 첫 번째. 처음으로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거 이 표현을 보고 뭐라 그런다? 존재 표현할 때 원어민들 영어를 쓰는 애들이 되게 좋아하는 표현이 있죠. 그게 바로 뭐? 그렇죠. 아무 뜻 없는 2번 뜻을 가진 대어를 쓰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누가 다? There is a piece of cake. 원 안 돼요. 어? 예, 뭐라고요? 원. 오케이, 잠깐만 기다리시고요. 됐습니까? 그래서 요거는 몇 가지 이유? 세 가지 이유 중에 하나죠. 얘는 몇 가지 이유? 여섯 가지 이유 중에 하나죠. 됐습니까? 이거는 1, 2, 3 중에 뭐게? 1번이죠. 됐습니까? 아이고 말 잘했다.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볼 건지 내가 하려고 했는데. 됐습니까? 그 다음 얘는 여섯 가지 이유 중에 왜 온 거야? 너 할 나. 그렇죠. 너 할 나이죠. 지금 말하는 사람과 말을 듣는 사람 모두 다 뭐가 보이는 상황에서? 탁자가 보이는 상황에서. 우리 중어 똑똑한데. 됐습니까? 그 위에 한 명은 피자 한 조각이 있다고 케이크 한 조각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거고 다른 한 명은 모르기 때문에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얘는 너할 나할 더고요. 얘는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어보면 될까? 원 이란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어보면 될까? 아 이거 진짜 흥미진진하다. 여러분들 어떻게 할지. 오 그렇죠. 시작 좋아. How many 오오 pieces of cake. 케이크? Are there? On the table 이라고 물어보셨습니다. How many pieces of cake are there? On the table. 탁자 위에 몇 조각의 케이크 나가자 피자라네. 내가 피자 먹고 싶다. How many pieces of cake are there? 몇 조각의 케이크가 있니? How many pieces of cake are there?
일단 man이 나오면 뒤에 셀 수 있는 명사에 복수형이 오고 그러면 당연히 안 만들어봤자 뭐가 될 테니까 many books, many pieces 안 만들어봤자 many books 안 만들어봤자 day잖아 many pieces of pizza 안 만들어봤자 day니까 day랑 같이 쓰는 be 동사를 로 교체를 하셔야죠. 됐습니까? How many pieces of cake are there? The table. There is one piece of cake on the table. 그래서 얘는 이제 두 가지 여러분들이 몇 과에서 배웠던 빈칭 대명사와 비동사에서 배웠던 시끄러워. There 두 번, 2번 there를 사용해서 존재 표현할 줄 아는지. 됐습니까? 그 다음에 케이크 셀 수 없는 명사, 물질 명사이기 때문에 단위 명사를 가지고 표현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뭐 원 대신에 어 써도 상관없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빈칸 채우랍니다. 자, 이런 문제를 푸는 요령은 뭘까요? 해석. 일단 뭐 그건 당연할 거고요. 여기서 이제 가장 핵심이 되는 어떤 부분에다가 여기 문장이 있는데 여기 가장 핵심이 되는 어떤 부분에다가 눈에서 형광펜을 발사해서 팍 찍어라 그러면 어디다 찍을래? 그렇죠. 바로 얘죠. 됐습니까? 얘가 핵심이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렇다면 여기에다가 이제 개념적으로 먼저 우리가 명사가 종류가 명사 있다 그랬으니까 여기다가 그 개념을 한번 써봅시다. 여기 뭐? 명사 무슨 명사? 보통 명사. 그렇죠, 보통 명사죠. 예, 그래서 너는 빠이빠이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얘는 뭐길래? Material noun이죠. Material noun이죠. 이런 건 안 써도 돼. 그냥 자꾸 보여주고 싶어서 그런 거야. Material이 뭔 뜻일 것 같아요? 물질. 그렇죠. Material. 그 다음에 한 놈 보냈고 그 다음에 멱살 잡을 놈 있죠? 그렇죠? 이 새끼! 막 이러면서 멱살 잡을 놈 누구? 토이즈. 아 참참참 미안 얘도 같이 가야지. 지우고 아, 두 놈 나가리 됐네. 여기 보통 명사라고 하는 순간 답이 안 될 놈을 두 놈 꼽았고요. 그 다음 멱살 잡을 놈 얘는 왜 안 된다? 얘하고 여기에 토이즈하고 서로 멱살 잡고 싸우겠죠? 자 그러면은 onion 어 셀 수 있고 보통 명사 네 어 답이 두 개죠? 1번 2번 봤더니 답이 두 개네. 그렇죠? 네. 그래 답은 두 개. 1번과 답 두 개라고요? 네 답 당연히 두 개 아니야 지금? onion 보통 명사 셀 수 양파 셀 수 있어 없어? 응. 양파 셀 수 있어 없어? 있어. 셀 수 있잖아. 그 다음에 가방 셀 수 있어 없어? 있어요. 둘 다 셀 수 있어. I need a onion, I need a bag. 두 개가 답이겠죠. 아, 두드러고 앉아. 됐습니까? 오케이. 진짜요? 응? 아니요? 아, 근데 영어 제가 그 친절하지 않습니까? 수학 제가 답 두 개라고 적혀라고 했는데. 아, 그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러고 니들이 있으니까 내가 답답해서 죽겠죠. 이게 어떻게 답이 두 개냐? 답이 한 개지. 양파는 물질이죠. 그렇죠. 양파 가갖고 엄마가 저 양파 한 개만 사와라 이러면 그렇죠. 준호야 가서 양파 한 개만 사와라 그러면 엄마한테 엄마 양파는 물질 명사라서 한 개 두 개 말할 수가 없어서 제가 양파 한 개를 사러 갈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거죠. 그렇죠. 양파 못 세니까 사과도 못 세고 그렇지. 배추도 못 세고 그렇지. 당근도 못 세고 그렇게 된 거지. 그래서 어니언이 안 되죠. 양파를 왜 못 써? 그 답은 두 개네 그러면. 누가 뭔 말 좀 해봐 좀. 답이 두 개라고 내가 계속 우기잖아. 그러니까 애들이 막 지금 뭐 네 명이 답이 두 개구나 책이 잘못됐다 이러고 있습니다. 다섯 명인가? 다섯 명이 답이 두 개다 이러고 있네요 지금. 여기 양파가 무슨 재주로 들어갈래? 어? 내가 니들이 지금 A레벨, B레벨 한다 치자 그래. 오, 알았어. 이런 소리 아니야? 아니야. 어? 아니야. 아니야. 어? 뭐 내가 필기할 때 혹시 이런 거 쓴 거 기억 안 나냐?
근데 우리 말에 여기 들어왔는데 여기 못 들어가는 애들 뭐 이런 거 쓴 거 기억 안 나냐? 이런 거 기억 안 나냐? 나요. 이게 뭔데? 여기 같이 뭐 이런 거 같이 쓰면 되겠네. 뭔데 지금? 선생님 뭐 쓰고 있는 건데 지금? 영어의 모음과 자음 그리고 조심해야 될 게 Y가 내는 소리 Y가 가진 소리 세 가지 뭐 I, E, 짤막이지 근데 이거 둘 다 모음이 아니라 그랬어 됐습니까? 얘도 여기 넣어야 되겠네 얘가 뭔 제주로 들어갈 건데 얘가 들어가고 싶으면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야? 당연하죠 어? I need an onion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이 친구들아 뭔 답이 두 개네 책이 이상하네 이러고 있습니다 내가 뭘 가르친 건지 회의감이 드네요 어니언은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보통 명사의 조건도 맞고 복수형도 아닙니다 다만 소리가 어니언 어하고 어니언 할 때 모음 두 개가 막 충돌을 일으킵니다 모음 두 개 그래서 어니언처럼 들리게 언어니 언처럼 들리게 자음 아니 뭐야 뭐, 자음 소리를 하나 추가시켜주는 언을 써야 될 거 아닙니까? 됐습니까? 네. 그다음 계속해서 빈칸 채우랍니다. 해고요. 이게 뭐야? 해부야? 네. 자, 그래서 아예 여기서 또 마찬가지 형광펜 발사하면 어디다가 발사할래? 3에다 발사하면 되겠죠? 네. 여기다가 뭐라고 우리 문법적인 용어를 적어놓고 한번 보자 여기다 뭐라고 쓸래? 복수 그냥 복수라기보다는? 보통 물론 뭐 복수형은 보통 명사밖에 없지만 됐습니까? 이렇게 적어놨더니 다 되네? 일단은 어느 조건에서는 이 조건에서는 1, 2, 3, 4, 5가 다 되죠 ship, book, friend, shirt, glass 다 되죠? 됐습니까? 그렇다면 일단 전부 다 여기 있는 양, 책, 친구, 셔츠 얘가 무슨 뜻일 때는 물질명사지만 유리란 뜻일 때는 물질명사지만 무슨 뜻일 때는 보통명사다? 잔 또는 안경이란 뜻일 때는 보통명사라고요 됐습니까? 그렇다면 여기는 이건 다 통과했는데 그럼 여기서 걸리겠네 그렇죠? 그럼 옆에다가 여기 쓰면 되겠네 여기 옆에다가 쭉쭉쭉 해갖고 필기를 하자 우리 여기다 복수형을 쉽의 복수형은? 쉽이고 북의 복수형은? 복수고 프렌드의 복수형은? 프렌즈고 셔츠의 복수형은? 셔츠고 글래스가 잔이란 뜻일 때 안경이란 뜻일 때는? 글래스 그래서 답은? 1번이죠 됐습니까? I have three sheep 난 양 세 마리 갖고 있다 복수형 만드는 규칙 중에서 아까도 두 번째로 잡아당겼던 스즈 시치 소리 뒤에 ES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했죠 빈칸에 더를 쓸 수 없는 것은 입니다 이번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요령은 뭐겠다? 됐습니까? 플러스 I study 와 같은 칸 안에 타고 있는 애들 골라내면 되겠죠 그쵸? 뭐 I study English랑 같은 칸에 타고 있는 애는 뭐 축구하는 애도 있을 거고 그치? 맞죠? 됐습니까? 점심 먹는 애도 있을 거고 맞죠? 됐습니까? 버스 타는 애도 있을 거고 그쵸? 학교에 놀러 가는 게 아니고 공부하러 가는 애도 있을 거고 맞죠? 됐습니까? 더를 쓸 수 없는 거 1번 그러면 이거 마찬가지 0단계는 꼭 뭐 필요하겠죠 무슨 얘기 하고 싶은지 Alice is in 여러분 하고 싶은 얘기가 뭘까? Alice는 침실로 가 침실이다 네? 웨어에 대한 대답인데요 Alice가 있다 침실에 그러면 Alice is in the bedroom
있습니까? 그리고 여기다가 뭐라고 좀 써놔야 될 것 같은데. 노할 날이죠. 됐습니까? 예, 누군가가 Where is Alice?라고 물어봤어. 그랬더니 Alice, she is in the bedroom이라고 얘기했어. 그럼 그 말을 들은 사람이 Where is the bedroom?이라고 물을 사람이야, 안 물어볼 사람이야? 안 물어볼 사람이란 말이야. 됐습니까? 그 다음에 계속해서 2번 More juice on the table in for you. 0단계 그렇게 해석하면 잘못된 해석이죠. 만약에 주스가 테이블 위에 있다 하고 싶으면 여기에다 비동사를 넣어줘야 되지 않나요? 그래야지 누가 다 어디에 이렇게 될 텐데요. 얘는 당연히 끊어올기가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0단계는 뭐야? 테이블 위에 있는 주스가 너를 위한 것이다 라는 얘기하고 있죠. 테이블 위에 있는 어떤 주스? 어떤 주스? 테이블 위에 있는 주스는 널 위한 거야 이 말이죠. 그러면 이거 완성된 문장은 당연히 뭐겠다? The juice on the table is for you. 됐습니까? The juice on the table is for you 해놓고 1행성 5, 6 중에서 뭐 하나 써야 되겠죠. 뭐라고 쓸래? 수식어. 이상 모든 주스가 다 너를 위한 거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아닙니까? 이상 주스는 다 네 거야 이거 아니에요? 아니요. 특정한 주스가 너를 위한 거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거 안 주면 안 된다. 어, 그게 사람 안 주라고 있는 게 아닙니다. 네? 어떤 특정한 주스 아무 주스나 마시지 말고 식탁에 있는 건 너를 위한 거니까 저거 마시라고 얘기하는 거죠. 됐습니까? 수식어가 이 세상 모든 게가 다 귀엽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나무 밑에 있는 그게가 귀엽다. 이 세상 모든 뭐 나이 든 사람들이 다 잠을 자고 있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어? 뭐 그 침대 위에 누워 계신 할아버지가 주무시는 중이다. The man on the bed is sleeping. The dog under the tree is very cute. 그치? 이런 거 배운 적 있습니까? 더를 쓰는 여섯 가지 이유 중에서.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We play tennis after school. 됐습니까? 답은 3번이죠. 우리가 테니스 친댑니다. 학교 뒤에서 친대죠. 특기 사항인데. 그렇죠? 우리 학교 뒤에서 테니스 친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렇죠? 우리 학교 뒤에서 테니스 친대죠? 수업 마친 후에 테니스 친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뭘 보고 할 수 있어요? 수업 마친 후에 테니스 친다고 얘기한다는 사실을. After를 보고 알아요? 여기에 더가 없는 걸 보고 아는 거죠. 오케이. 우리는 너도 알고 나도 아는 그 학교 뒤에서 테니스 친다 해보세요. 너도 알고 나도 아는 학교 뒤에 가서 테니스. 학교 뒤에 테니스장이 있는데 그 학교 뒤에서 테니스 친다라는 표현은 어떻게 한다? We play tennis after the school. 됐습니까? 여기에 더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전달하는 내용이 완전 달라집니다. After the school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더가 있을 때 after the school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ere에 대한 대답이죠. 하지만 더가 없는 after school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en이죠. 그치? 네. 왜? 네? 왜? 어? 오케이. 요새 서술형 시험 문제가 모든 평가를 서술형으로 한대죠. 점점 문제를 그렇죠? 1, 2, 3, 4, 5 이렇게 막 선택하는 문제의 비중은 점점 줄이고 그렇지 않나요? 옛날에는 수행평가 이런 거 없었어. 한 5, 6년 전엔 5, 6년은 아니다. 한 7, 8년까지 가야 되겠구나. 7, 8년 전에 수행평가 이런 거 없었어. 그냥 중간고사 몇 점, 기말고사 몇 점, 거기에 뭐 그냥 단답형, 서술형 문제 몇 개, 뭐 그냥 뭐 단어 몇 개 쓴다든지 좀 어렵게 내면 문장 쓰라는 거 한 한두 문제 놓고 중간고사 몇 점이고 기말고사 몇 점이니까 너는 뭐 A다, B다, C다 뭐 이렇게 했었어요. 근데 지금 그렇게 안 하잖아.
그렇지. 그거 플러스 수행평가 같이 해갖고 50대 50 반반씩 해가지고 점수 내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렇죠. 왜 그럴까요? 왜 서술형을 중요하게 할까요? 과정을 설명해야. 그렇죠. 왜 그런지 설명을 할 수 있어야지 진짜 아는 거죠. 그렇죠. 그럼 왜 그런지 설명할 수 있는 사람들은 뭐가 되는 사람이냐? 야, 여기 더 왜 써야 돼? 야, 이 어는 세 가지 어 중에 뭐야? 어, 이거는 원 대신 온 겁니다. 어, 왜 그런데? 질문에 대한 답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 수업은 그렇게 하고 싶어요. 난 그런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럼 여러분들도 훈련을 좀 하세요. 멍하니 듣고 어, 들리는 건 소리, 고막을 흔들고 있고 어, 그렇죠. 이쪽 귀로 들어갔다 저쪽 귀로 나가고 이러지 마시고요.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0단계 4번 0단계 공 다섯 개가 있대요. 네. 어디에? 박스 상자 안에. 상자 안에 공 다섯 개 있다라는 표현은 there are five balls in the box고 더를 쓰는 이유는 그 박스 너알 나알이죠. 됐습니까? 둘이서 대화하는데 둘 다의 눈에 상자가 보이는 상황인 듯합니다. 하지만 한 명은 그 안에 공 다섯 개가 있는 것을 알고 있고 나머지 한 명은 모르고 있어서 알고 있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에게 공 다섯 개가 있다고 몇 번째로 정보를 주고 있어? 처음으로 정보를 전달하기 때문에 존재 표현에서 좋아하는 2번 아무것도 없는 대어를 사용해서 됐습니까? How many balls are there in the box? 라고 물어봤겠죠. 그치? 뭐라고 물어봤다고? 오케이. 그러니까 좀 더 훈련을 하란 말이야. How many balls are there in the box? 라고 물어봤다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내가 수업할 때 여러분들 지적하는 건 여러분들 눈빛을 보면 니들이 지금 내 말을 듣고 있고 아닌지 튕겨내고 있는지 내가 몰랐던 것들을 생각하면서 자꾸 영어는 누가 공부한다고? 입. 지금 입을 못 쓰겠으면 마음속으로라도 따라하고 있는지 아닌지 보이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The earth goes around the sun. 됐습니까? 지구가 간다. 어디로? 태양 주변으로. 어, 좋아요. 됐습니까? 뭐 좀 다듬어서 우리말스럽게 해석하면 지구는 태양 주변을 공전한다. 야 자전한다. 야 공전한다. 됐습니까? 그래서 얘들 더 좋아하는 애들이죠. 그럼 더 좋아하는 애들 몇 개 빠진 애들 섭섭할 테니까 불러주고 가자. 오케이. The earth, the sun, the sea, the sky, the sky. 저요? 어. 더 뭐라고? 네. 동서남북 중에 하나 하면 될 것 같은데. The west. The west, the east, the north, the south. 이런 애들 더 좋아하는 시리즈였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단어를 배열해서 문장을 완성해라. 요령은 당연히 뭐 0단계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일단 누가 다는 보여요. 누가 다 맞는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나씩 두네. 됐습니까? 내가 필요로 한다 해놓고 이걸 조합해서 쓸 수 있는 말은 종이 세 장이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I need three pieces of paper. 나 같으면 이 문제를 이렇게 냈겠어요. 단어를 배열해서 문장을 완성하는데 필요한 경우 단어를 배열해서 문장을 완성하는데 필요한 경우 단어의 형태를 바꾸시오.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렇게 했겠죠. 나 같으면 문제를 이렇게 냈을 거라고. 여러분 같아도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요? 맞죠? 여러분 같아도 이렇게 안 냈겠어요? 맞죠? 그렇죠. 됐습니까? 여기에 피스가 있더라도 이걸 뭐 그냥 있는 대로 그냥 쓰고 단어의 형태가 필요하면 바꿔 쓰라는데 이렇게 써놓으면 되겠어요? 아니요. 이렇게 써야 되겠죠. 마찬가지 물질 명사 단위로 세는 거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이 대답 듣고 싶어? 잘 들어. 이 대답 듣고 싶다고. 예. 뻔한 거 아니야? How many pieces of paper do you need?
했겠죠. 종이 몇 장 필요해? 됐습니까? 그렇지, 정용아. 뭐라고? How many pieces of paper do you need? 라고 묻는다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네가 지금 나랑 그 훈련이 조금 덜 됐어. 됐습니까? 그 조금만 더 하면 되는데. 됐습니까? 충분히 따라올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요. 단 조건은 네가 수업 시간에 집중력을 20분 이상만 조금만 더 해봐. 됐습니까? 빈칸에 알맞은 것을 몽땅 다 고르래요. 됐습니까? 요령은 0단계겠고요. 됐습니까? 네. 그 다음에 여기에 형광펜 빡 하나 찍자. 어디다 찍을래? 그렇죠.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다가 문법적인 거 쓰자. 뭐라고 쓸래? 보통 명사 복수형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앞만 길어봐서 대의 할 수 있는 녀석이 이 자리에 와야 되겠다. 그리고 이 말을 상대방에게 몇 번째로 하고 있다. 이 정보를 처음으로 얘기하는 거죠. 방 안에 뭔가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썼어. 그쵸? 그리고 나서 이렇게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럼 여기다가 어떻게 할래? day라고 쓰고 하면 되겠네. 됐습니까? 그 다음에 lots of love는 얘에 대한 얘기 하겠죠. 그쵸? 뻔한 거 아니에요? 그쵸? 그리고 나서 여기 화살표하고 뭐라고 쓸래? 아니 lots of love. lots of love 뜻이 뭔데? 많은 사랑이죠. 됐습니까? 많은 사랑. 오케이. 여기다가 이렇게 하고 그러면 여기 문법적으로 좀 써줘. 뭐라고 쓸래? 됐습니까? 그래서 X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There are some tomatoes는 안만 길어봤자 데이니까 동그라미죠. 그러고 나서 하나 더 봐야 돼. 나 같으면은 만약에 그거를 가르쳐 주고 나면요, 그걸 가르쳐 주고 나면 이 문제에서 알맞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가 아니고 알맞은 것을 고르시오 해놓고 여기에 뭐 하나를 싹 바꿔놓을 거야. 지금 모두 고르시오니까 답이 두 개인 거죠. 근데 답이 두 개인 척하면서 답을 한 개로 만드는 방법은 얘를 뭐로 바꿨으면 갑자기 못 들어가게 되죠. 그쵸? 잠깐만 기다려 주시고요. 얘를 뭐로 바꿨으면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못 가게 되잖아. 그래 안 그래? 그래 안 그래? 가르쳐 준 적 있어 없어? 있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many bottles of milk. 어때? many bottles of milk. 일단 뜻은 뭐야? 여러 병의 우유죠. 그쵸? 그래서 얘는 안만 길어봤자 만기로 맞춰 쓰는 거나 데이죠. 되겠죠. 아싸. 됐습니까? 여러 병의 우유. There are many bottles of milk. 그래서 여기 만약에 many가 아니고 만약에 three였다 치자. 아, three면 many라고 하긴 좀 그렇다. 여기에 뭐 ten이라 치자. many가 아니고 ten이었다 치자. There are ten bottles of milk in the room.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아니 10으로 만약에 바뀐다면 There are 10 bottles of milk in the room 이렇게 될 거 아니야. 네. 10이란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을 건데? How many bottles of milk are there in the room? 되겠죠. How many bottles of milk are there? Are there? 됐습니까? How many bottles of milk are there in the room? 이렇게 되겠죠. 됐습니까? 네, 그래서 얘도 가능한 거죠. 됐습니까? 자, 그럼 우리가 얘기를 하기로 한 거 3번 선택지에 lots of에 대한 얘기하겠습니다. lots of 하고 아무 생각 없이 바꿔 쓸 수 있는 건 고민할 필요 없이 바꿔 쓸 수 있는 건 a lot of죠. 그 다음에 고민해야 되죠. 그렇죠? 그 녀석은 m으로 시작, 둘 다 m으로 시작하는데 둘 중에 뭐가 될 수 있어요? 그렇죠. 왜 그래요? 될 수 없으니까. 됐습니까? many는 바꿀 수가 없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일단 이거부터 하자. 이거부터. Some book books money. Some books. Some books. Some books. Some money. 이 짓을 왜 하고 있죠? 그걸 그러면 또 양복했고 설명해야 돼? some 뒤에는 보통 명사의 복수형 또는 셀 수 없는 명사가 올 수 있다. 됐습니까? 그거를 그냥 간단하게 설명하는데 뭐하러 그렇게 쓸데없이 어렵게 설명해? some books하고 some money라고요. 됐습니까? 자, 근데 얘를 뭐로 바꿨으면 이 자리 갑자기 답이 아까 우리가 지금 이거 2번하고 4번하고 5번이 답인데 얘를 뭐로 바꾸면 이 자리에 못 들어가게 되죠? 얘를 뭐로 바꿔 쓴다면? any 맞네. 왜 안 되죠, 그나저나. 낫 들어가는 거예요. 오케이. N은 뭐 좋아하거나 낫을 좋아하거나 또는 묻는 문장일 때 가능하다. 그러면 얘가 어떻게 바꾸면 N이가 들어가면 되겠네. There are not any tomatoes in the room이거나 또는 Are there any tomatoes in the room이었으면 some이 아니고 N이겠죠. 됐습니까? 자, 각 문제마다 어떻게 접근해 가는지, 문제에게 어떻게 접근하는지를 잘 보세요. 그래서 선생님이 요령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과정에 내가 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맞았고, 뭘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틀렸고, 내가 그걸 언제 배웠었는데 까먹었더라 라는 것도 생각하세요. 그게 메타인지입니다. 별게 메타인지가 아니에요. 우리 뭐 우영우 변호사님께서 메타인지를 켜라잖아. 머리에서 뭐 푹푹 터지대. 메타인지 선생님 10년 전부터 공부할 때 메타인지 해야 된다는데 요새 또 열심히 밀던만. 메타인지가 뭔데? 나 스스로를 객관화해서 내가 뭘 알고 뭘 모르는지를 파악하고 거기에 대해서 모르는 것을 집중적으로 학습하고 필기도 내가 그래서 그렇게 필기하는 것도 막 복사하듯이 쓰는 애들 내가 몰랐던 거 쓰는 애들 메타인지에 따라서 다 구분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건 저절로 켜지는 게 아니고요. 설명해주기도 힘들어요. 습관이야, 습관. 자, 계속해서 대화의 빈칸을 채워달랍니다. 그래서 이거 당연히 요령은 0단계가 꼭 필요하죠. 얘들이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을까? 이 과의 제목이 뭐였더라? 명사와 관사죠. 됐습니까? 뭔가 관사, 명사와 관사를 또 나눈다면 여기 관사에 대한 문제일 게 뻔해 보여. 됐습니까? 자, 그래서 A가 Do you wear more uniform at school? 했더니 Yes, I am이 아니고 Yes, I do, but I don't like 어쩌고저쩌고 uniform 하고 있죠. 그럼 0단계 해보면 A가 뭐라고 물어봅니까? 너 학교에서 교복 입냐고 물어보고 있죠. 누가니? Do you는 왜 하니? What? 뭐 할 때 어디에서? 뭐 할 때 어디에서? 공부할 때 학교에서. 됐습니까? 공부할 때 학교에서 교복 입냐고 물어보는 거죠. 네. 됐습니까? 그랬더니 교복 입는다고 그랬는데 벗이 왔으니까 뭔가 좀 엔드하고는 안 어울리는 내용이 나오겠죠. 마음에 안 든다네요. 뭐가 마음에 안 든다? 교복이 마음에 안 든대죠. 오케이. 그래서 당연히 Do you wear? 여기에는 관사 문제니까 어예요? 더예요? 이거 묻는 거죠. 그렇죠? 근데 여기 보니까 유니폼이니까 언유니폼 해야 되겠죠? 아니요. 네, 미안합니다. 됐습니까? Do wear a uniform at school. 그래서 얘 세 가지 이유 중에서 뭐야? 1번이야, 2번이야, 3번이야? 당연히 2번이죠. 교복 한 개를 입냐? 당연히 한 개 입지. 교복을 뭐 두 개를 막 입고 있다. 몸은 하나인데 교복을 두 개를 입고 다닙니까? 응? 개수가 궁금한 거야 아니야? 그러니까 당연히 얘는 아니죠. 그렇다고 해서 모든 교복을 입고 다니는 겁니까? 아니요. 어? 모든 교복을 다 입냐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개수가 궁금한 것도 아니고 모든 교복도 아니면 남은 건 2번이네. 됐습니까? Do you wear a uniform at school? 했더니 yes I do. 아니 내가 그거 한 이유는 아니죠. 여기 yes I am이 아닌 이유를 좀 알려달라고. yes I where
그렇죠. Wear a uniform at school 대신 왔으니까 얘를 보고 몇 번 두라 그랬더라. 3번 두죠. 4번 두일 수도 있고. 뭐 명칭은 뭐 대동사 됐습니까? Yes, I wear a uniform at school 됐습니까? But I don't like the uniform 됐습니까? 그러면 여섯 가지 이유 중에서 뭐 아까 그거 아까 게 됐습니까? 이게 아까 개인지 몰랐다면 나는 국어적으로 좀 학습이 필요하겠구나 라고 생각 좀 해보십시오. 됐습니까? 네. 네, 이번에는 어법상 어색한 문장을 찾아서 빠르게 고치기입니다. 요령은 뭐예요? 일단 뭐 0단계는 이제 얘기 안 할게요. 됐습니까? 0단계가 뭐 다른 것보다 더 중요하면 그때 얘기할 거예요. 0단계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 우리말로 이런 얘기하고 싶을 때 뭔가 조심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 그리고 이 과의 제목이 뭐라고요? 그러니까 뭐 막 이런 데 막 쳐다봅니다. 아 혹시 막 이래야 되는 거 아닐까? 왜 이런 짓을 합니까? 이 과의 제목이 뭐라고요? 명사와 관사라고요. 됐습니까? 막 혹시 여기에 he, she 이렇게 돼 있나 안 돼 있나 막 촉각 막 세우고 이럴 필요는 없어. 그렇죠? 지금은 지금은 그럴 필요 없다고. 내가 뭔가 조건을 달아도 지금은 그럴 필요 없다고. 중학교 학교 영어 시험 문제는 주로 그 과의 주요 문법 뭐 두 가지면 두 가지, 뭐 세 가지면 세 가지 이렇게 나오는데 걔들 위주로 시험 문제를 내요. 근데 이제 언제부터는 이제 중학교 3년 동안 여러분들이 문법을 다 끝냈다고 생각하죠. 언제부터? 고등학교 때부터. 그때는 그냥 다 섞어서 나옵니다. 그때는 전체적으로 다 봐야 돼. 됐습니까? 네. 오케이. 자, 그럼 we see many oxen. 얘와 얘의 관계, many books 같이 했냐 이걸 보고 싶은 거죠. 아까 고급진 거 할 때 나왔죠. 됐습니까? oxen. 그렇죠. 뭐로 뭐, 단수형은 뭐고? ox고. 뜻은 뭔데? 황소인데 child, children하고 같이 있죠. foot, feet하고 같이 있죠. goose, geese하고 같이 있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many books 같이 했으니까 맞고요. 우리는 많은 황소를 본답니다. 그 다음에 there are 12 news. 하고 싶은 얘기는 뭐다? 12가지 소식이 있대죠. 그렇죠? 그래서 당연히 맞겠죠. 12가 왔고 복수였었으니까. 됐습니까?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she has a lot of money. 오케이, 뭐 she have 안 했으니까 잘 맞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a lot of는 모두 될 수 있고 모두 될 수 있는데 much, many도 될 수 있고 much도 될 수 있는데 여기서는 뭐다 much 했으니까 맞죠. 됐습니까? 그다음에 my father is an engineer. 얘는 얘를 살펴보면 되겠죠. 일단 얘가 아닌 걸 가슴을 쓸어 담아야 되겠죠. 어우 다행이다. 어 했으면 내가 몰랐을 텐데 뭐 그렇지. 됐습니까? 이거 어 했으면 이거 틀렸다는 거 골라낼 수 있었죠. 그렇죠? engineer 에 소리 engineer 이렇게 쓸 테니까 an engineer. 자 그러면 하고 싶은 얘기는 우리 아버지는 기술자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엔지니어 이럴 때 엔지니어의 뜻을 몰랐다면 얼른 쓰면 되겠죠. 이름까지 얘기해 줘야 돼요. 나의 아버지께서는 기술자입니다. 일단 어가 아닌 거 참 다행이고요. 그러면 1, 2, 3 중에서 뭐? 2번. 2번이죠. 몇 명인지 궁금하겠어요? 아니요. How many engineers are your fathers? 이럽니까? 아니요. 희한한 질문이 됐네. 원이라는 숫자가 궁금한 것도 아니고요. 모든 기술자도 아닙니다. 오케이. 네, 그래서 어쨌든 맞는 문장이에요. 그 다음에 the cap on the sofa is mine. 0단계 이거 자민이가 해석해봐. 예? The cap on the sofa is mine. 해석은? 소파 위에 고양이가 있다. 어? 캡인데 캣이 아니고 캡이다. 캡 모자 야구 모자. 나의 것이 있다. 오케이. 뭐
끊어읽기는 당연히 이렇죠. 그렇죠. 우리가 끊어읽기 이렇게 했을 때 여기에 더 있는 이유 뭐 이 세상 모든 모자가 다 내 거랍니까? 아니죠. 특정 모자고 그 특정 모자는 어떤 모자야? 소파 위에 있는 그 모자는 내 거다 이러고 있죠. 됐습니까? 어? 답이 없네? 2번? 2번이 왜? 뉴스 소식 12가지 소식이 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12가지입니다. 이거 아니야? 그치 준호야. 그치 준호야. 맞지? 이거 맞는 문장이지. 그치 그치. 2번이라고 했어? 야, 뉴스 셀 수 있다며 네가 전에. 뉴스 셀 수 없어. 아. 네가 그때 틀렸길래 내가 너한테 묻는 거야. 뉴스를 무슨 재주로 셉니까? 됐습니까? 앞에서 우리가 풀이했던 문제 중에서 뭐가 있었냐? The news are가 맞냐? The news is가 맞냐? 라는 문제에서 네가 틀렸었지. 어? 따라서 틀린 애들. 내가 기억에 남는 애는 네가 가장 큰 리액션이 있었기 때문에. 어? 뉴스 이거 new 새로운 것들 아닙니까? new가 새로운 이거 s 붙였으니까. 야 넌 어떤 시에 복수형도 있냐? 응? 뉴스는 셀 수 없죠. 자 그렇다면 이런 궁금증이 생깁니다. 12가지 전해야 할 소식이 있으면 어떻게 표현해야 되지? 전해야 할 소식 12가지가 있으면 이렇게 얘기해야겠죠. 자 일단 이거는 이 표시 자체가 얘를 쓸 수가 없습니다. 이건 마치 12 waters 하는 거와 똑같은 거야 지금. 됐습니까? 네. 얘를 쓸 수가 없고 얘를 바르게 고치려면 there is news 이런 식으로 고쳐야 돼. 이게 올바른 표현이. 그렇다면 12가지 소식이 있다고 하고 싶으면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럴 때 two glasses of water 하고 똑같은 방법을 쓰면 되겠네. 그래서 12가지 소식이 있다면 비교입니다. 비교. 그래서 12가지 소식이 있다고 하시면 there are 12 pieces of news. 12 pieces of news. 됐습니까? 어, 피스 참 많이 쓰네. 뭐, 종이가 몇 장이다 할 때도 피스 쓰고 조각이란 뜻도 있고 그 다음에 뉴스 한 꼭지 두 꼭지 할 때도 피스를 쓰고 꼭지요? 뉴스 하는 사람들이 뭐 오늘 전해드릴 뉴스는 뭐 12 꼭지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 뉴스를 안 보는 거 잘 모르죠? 와 그렇구나. There are 12 pieces of news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각자 만약에 틀렸다면 뭐가 새롭게 알게 되었고 뭘 몰라서 틀렸다라는 것들을 간단하게 필기들을 하세요. 이런 것까지 또 필기하라 해야 됩니까? 아니요. 10번 보기의 단어를 알맞은 형태로 변해서 빈칸 채워놓으라. 0단계죠? 누가 다? 케이트 와시 왓 손발 웬 비포 디너 저녁 먹기 전에 손발 씻는다라는 얘기인 거죠? 아, 아니에요. Kate washes her hands and feet 해야 되겠죠. 둘 다 보통 명사죠. 그렇죠. 근데 하나는 규칙 변화하고요. 하나는 불규칙 변화하는 녀석이죠. 손발을 씻는다. Kate washes her hands and feet before dinner.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빈칸에 알맞은 말을 보기와 아, 말이 보기와 같은 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나저나 eat out이 뭐였더라? eat out. eat out. eat out. eat out. 해석이 뭐였더라? 외식하다라고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we eat, wear out. 뭐 eat out을 통째로 수거처럼 외식한다라고 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영단계 해보니까 우리가 외식한다 우리말로 남아있는 건 구성되면 무슨 얘기하는 거야? 일주일에 한 번씩 일주일에 한 번씩 외식한다는 얘기죠. We eat out once a week야 on week야 아.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예 어 1, 2, 3 중에 뭐야? 어, 3번 3번 every week per week죠. 됐습니까? every week per 됐습니까? every week per week. 자 그럼 여기 어 들어가는 거 고르랍니다. 오케이 그래서 1번
Do you have more MP3 player? 하고 싶은 얘기는 너 MP3 플레이어 갖고 있냐? MP3요. 그렇죠. MP3 플레이어. 지금 여러분들한테 MP3 플레이어 하면 잘 모르겠다. 옛날에 스마트폰 나오기 전에 검정 고무신까지 안 한대요. 그땐 테이프 시대일 거고요. 그냥 예, 스마트폰이랑 비슷하게 생긴 기계가 있는데 그 안에다가 MP3 파일이 음악 파일이거든요. 할머니까지 간다고요? 내가 할머니구나. 아니 예, 예, 하여튼 자 2000년도에 많이들 썼습니다. 맞습니다. MP3 플레이어 갖고 있냐? MP3 플레이어 무슨 명사겠다? 보통 명사겠죠? 네. But do you have a MP3 player?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번 문장은 축구는 어떤 뭐다? 신나는 스포츠다 라고 하는 거겠죠? 그러면 여기에다가 어를 써야 되는데 어를 써야 되는 이유는 누구 때문에 쓰는 건데? 스포츠 때문에 쓰는 거죠. 여기에 어를 쓰는 이유는 player. 여기 player가 뭐 선수란 뜻도 있지만 연주자란 뜻도 있지만 여기서는 어떤 장치, 기기, 스마트폰 같은 폰 같은 얘기입니다. player, 재생장치. player 때문에 왔고 스포츠 때문에 왔는데 근데 이게 어를 쓸지 언을 쓸지는 소리 규칙이라 했죠. exciting 쓰면 이렇게 되겠죠. 이 소리로 끝나니까 an exciting sports로 바꿔야 되겠죠. 네, 지금까지 있는 걸로 1번이 답일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계속해서 She will arrive. 그녀가 도착할 거랍니다. Where? Here. 여기에. 그녀가 여기에 도착할 거다. 오케이. 한 시간 후에 라는 얘기죠. 됐습니까? 그러면 한 시간 후에 하고 싶으면 그러니까 in a hour 해야 되는데 hour가 아니고 hour니까 in an hour 해야 되겠죠. 그래서 on을 쓰는 세 가지 이유 중에서 얘는 one 대신 쓰인 거고요. 얘는 soccer is an exciting sport는 1, 2, 3 중에서 2번이고요. Do you have an MP3 player는 1, 2, 3 중에서 2번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냥 MP3 player 있는지 궁금한 거지 몇 개를 갖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is there 자 university의 뜻은 뭐다? 대학이죠. 됐습니까? hour 시간이란 뜻이고 보통 명사니까 필요한 거였고요. university 대학이란 뜻의 보통 명사고 자, 그다음에 얘 써 보면 university죠. 그러면 is there a university in this city 이렇게 되겠죠. 어? 답이 두 개네. 세 가지. 됐습니까? 네, 1번과 4번이 지금까지 답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학교가 있냐라고 묻고 있는 거네요. 어디에? 이 도시에. 이 도시에는 대학교가 있습니까? Is there a university in this city? 그럼 5번. It's raining. 비 내리는 중이다. 얘도 반갑다고 인사했죠? 네, 2번이라고 써줬죠? 됐습니까? 비 내리는 중이다. I need an umbrella. 나는 우산이 필요하다. 엄브렐라 써보면 어 소리 나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요거 이제 4번하고 5번하고 비교하면 딱 좋은 거죠. 둘 다 글자로는 U입니다. 근데 얘는 University니까 자음이니까 어 University. 하지만 얘는 Umbrella가 아니죠. 됐습니까? Umbrella니까 an Umbrella. 됐습니까? 그래서 얘는 1, 2, 3 중에서 2번이죠. 오케이. 이렇게 해서 지나가면 누가 좀 말려줘야지. 답이 멈추세요. 네. 멈춰요. 몇 번이 답인데? 뭐하는 짓입니까 이거? 일단 생각 좀 해보고 4번. 1번은 답이 될 수가 없죠. 네. 4번. 왜? Smartphone. 왜 차별하는데 비슷한 애들 같은데 비슷한 컴퓨터는 다르셔요. 어 컴퓨터는 보통 명사잖아요.
그러니까 뒤도 않는 거는 뒤도 않는 건 그쯤에서 시작하면 돼.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MP3 플레이어죠? MP3 플레이어. 그렇죠? MP3 플레이어잖아. MP3 플레이어. MP3 플레이어잖아. Exciting이잖아. Umbrella잖아. Hour잖아. MP3. 네. MP3 플레이어잖아. MP3S. 이거 왜 써줘야 돼 이거? MP3 플레이어잖아. 무슨 어 MP3 플레이어야? 언 MP3 플레이어지. 니들 4번 다 골라왔으면서 왜 1번이 답이 아닌 건 왜 말을 못 해주냐? 어? 응? 어디서 검색해갖고 보고 뭐 뺏겨졌냐? 어? 여기는 이 문제의 특징은 전부 다 어 아니면 언을 다 쓸 수 있습니다. 어? 그리고 그 이유도 내가 번호 붙여가면서 다 얘기했어. 어? 어, 나 오늘 쓰는 이유 총 세 가지가 있는데 Do you have an MP3 player? 2번 I am a doctor하고 똑같은 이유. Soccer is an exciting sport. 쭉 갔습니다. 여기 이 문제에서 보고 싶은 건 뭐냐? 자음 모음 구분할 줄 아느냐? 라는 문제입니다. 자음 모음. 이게 글자는 내가 분명히 이게 글자 어지 어를 쓸지 언을 쓸지는 글자 규칙이라고 그랬어 소리 규칙이라고 그랬어 어? 소리 왜 MP3인데 이게 자음 소리 나냐 모음 소리 나냐 모음 소리 나는데 여기다가 어 어를 무슨 재주로 쓸 거야 언 MP3 플레이어 해야 될 거 아니야 됐나요 1번이 왜 답이 아닌지 지나가는 아주 택시 운전 기사 아저씨한테 설명해 줄 수 있죠? 됐습니까? 네. 네. 일단 마치고 집에 갈게요. 옆에 지나가는 사람들은 택시 운전기사 아저씨들 있으면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고요. 됐습니까? 영어의 길로 인도해 주세요. 됐습니까?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열심히 공부해 보세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14번 어색한 문장을 벌써 어색하네? 찾아서 바르게 고쳐 달랍니다. 오타가 왔네요. 자 그러면 이건 0단계와 그에 따라서 우리가 배웠던 규칙들을 생각해 보는 거죠. 네. People need air and water. 하고 싶은 말은? 사람들은 필요하다 공기와 물. 됐습니까? 여기서는 뭐 이 과의 제목이 그거니까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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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펴보면 되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여기에다가 어는 못 붙이는데 더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까? 더가 혹시 해야 되는 건지. 더를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어디요? The people need air and water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혹시? 아니요. 왜요? 모든 사람. 그렇죠.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필요한 게 아니죠. 못 들어가죠. 됐습니까? 어는 people이 복수형이라서 못 들어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air, water 좀 더 공통적이네요.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 일단은 on이라든지 on은 당연히 안 되죠. 둘 다 물지명사니까. 그렇다면 더는 어때요? 더는 뭐 셀 수 있고 없고 관계없잖아. 더는 어때요? People need the air and the water. 어때요? 안 돼요. 왜 안 되는데요? 물질명사. 아, 안 돼요? 물질명사는 the water를 못 하나 봐요? 그렇죠. 이 문장이 하고 싶은 얘기가 사람들이 특정한 공기와 특정한 물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요. 그래서 여기 못 들어가는 거죠. 됐습니까? 어는 어가 못 여기에 둘 다 people 앞에 어 못 넣는 이유 어를 못 넣는 건 공통점이야. 근데 못 넣는 이유가 달랐어. 얘는 복수라서 못 넣은 거고 얘는 셀 수 없어서 못 넣고 그럼 더는 더를 못 넣는 이유는 다 똑같아. 됐습니까? 특정한 사람에게 특정한 공기와 특정한 물이 필요하다는 게 아니고 사람이면 누구에게나 다 공기와 물이 필요하다는 표현이 일반적 표현이기 때문에 특정 표현이 아니죠. 됐습니까? 그런데 없고요. There is no house on the hill. 그래서 집이 없답니다. 어디에? 너도 보이고 나도 보이는 그
언덕 위에 너할 날 더 줘.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에 집이 없다고 처음 얘기하죠. 보통 명사 앞에 틀린데 하나도 없고요. 요게 맞고 요게 맞다는 얘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여기에 어를 썼다면 1, 2, 3 중에 무슨 이유인지는 써야 되겠죠. 뭐 2번이죠. 집이 없다. 여기에 돈은 너할 날이라고 얘기 안 해도 많이 나왔으니까 알겠죠. 너도 알고 나도 아는 그 언덕에는 집이 없어. 너할 날도. 오케이. 그 다음에 children drink milk every day. 됐습니까? 일부러 이렇게 해봤어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 문장이 하고 싶은 더에 대해서 그러면 해야 되겠죠. 더는 그렇다면 어떤가? 더를 혹시 넣어야 되는 거 아닌가? 해석하면 아이들이 매일매일 우유를 마신대죠. 됐습니까? 그러면 얘는 더를 넣어도 되고 안 넣는다고 해도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자, 그러니까 뭐 어떤 특정한 아이들이 우유를 매일 마신다라는 의미를 전달하고 싶다면 더를 넣는 거고요. 그러면 그게 아니고 이게 만약에 내가 우유 회사 사장이야. 서울 사장이야. 그러면 특정한 아이들만 매일매일 우유를 마신다고 얘기해야 될까요? 아이들이라면 당연히 매일매일 우유 마셔야지라고 얘기하고 싶을까요? 두 번째죠. 그래서 더를 안 넣을 수도 있겠죠. 하고 싶은 내용에 따라서. 됐습니까? 아 근데 뭐 서울우유 사장이라면 여기 더는 넣고 싶겠다. 됐습니까? 뒤에는 우리가 만든 이런 말을 끼워 넣을 수 있겠죠. 네, 여기 만약에 더를 넣어도 맞고 안 넣어도 맞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그러니까 지금 있는 문장이 틀린 문장 아니라는 설명이 있는 거예요. 더를 넣었을 때와 더를 넣지 않았을 때 내용이 조금 달라질 뿐 지금 문장이 틀린 문장은 아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please give me a cup of tea. 여기서 따져봐야 될 건 차는 셀 수 없는데 뜨거우니까 글래스 말고 컵에 담아 먹고 컵은 셀 수 있으니까 언데 컵 할 때 키읔은 자음이니까 오는 거 맞다. 다 통과했죠. 됐습니까? 나에게 차 한 잔 주십시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are there many tourists in this town? 오케이. 투어리스트가 뭔지는 찾아봤죠. 그렇죠? 뭐든가요? 투어리스트. 투어 몰라? 투어? 아, 가이드. 아, 투어 가이드가 가이드고요. 아, 예. 투어, 여행, 여행하다죠. 여행하는 사람. 그래. 그럼 기타리스트가 기타 치는 사람이면 투어리스트는 여행자겠죠, 여행자. 그래서 이 문장이 하고 싶은 영단계를 해보면 많은 여행객 객들이 있냐? Are there many tourists? Where? 어디에? 이 동네? In this town? 이 동네에 여행자들 많은가요? 그래서 many books처럼 했으니까 맞고 many books 안만 길어봐서 day니까 are 온 거 아무 이상 없고 됐습니까? 그래서 맞죠. 네. 됐습니까? 이거 맞다고 했는데 봐. 미친 거 아니야? 됐습니까? 그다음 계속해서. 어딘가 틀렸으니까 바르게 고쳐라. 0단계 하고 그 다음에 그 0단계를 바르게 표현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규칙들. 영어 문법은 윷놀이하고 비슷하다 그랬어. 됐습니까? 오케이. 윷놀이하고 비슷하다. 여러가지 규칙들을 배우고 그 규칙에 따라서 게임을 진행하는 거죠. 그래서 다만 윷놀이처럼 규칙이 적은 건 아니고 규칙이 좀 많아서. 그렇죠? 예, 그래서 선생님 너무 어려워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윷놀이를 3년 동안 배우죠. 윷놀이 3년 배웁니까? 아니요. 왜 윷놀이를 3년 동안 배울 필요가 없나요? 게임하면서요. 그렇죠. 됐습니까? 영어 문법의 규칙은 복잡하고 많으니까 3년 동안 배우는 거죠. 됐습니까? 나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 나의 남자 형제가 피아노를 연주하는데 6가지 질문 중에 또 요것만 대답한다. 왜? 그렇죠. 왜죠. 왜. 무슨 뜻이길래 왜야? 나의 가족을 위해. 나의 가족을 위해서. 왜 연주하는데? 나의 가족을 위해서. 그래서 얘를 보고 전치사라고 한다고요. 명사를 명사가 아닌 걸로 바꿔준다고요.
Why does your brother play the piano? 하겠죠. 됐습니까? My brother plays the piano for my family. 됐습니까? 피아노 연주한다고 했으니까 당연히 더가 있어야 되겠죠. 됐습니까? 그리고 내가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거는 피아노라서 더를 쓰는 게 아니고 그렇죠. 피아노를 연주하다라는 표현이기 때문에 그래서 채빈 나는 피아노를 가지고 있다라는 표현은 어떻게 한다? I have a piano라고요. A piano. 뭐 버스 지나고 나서 손 흔들면 뭐 합니까? 버스. 그건 나중에 하라고요. 지금 하는 건 네가 아 왜 틀렸구나라는 걸 곱씹으시라고요. 네, 뇌에서 그런 작용을 좀 하셨습니다. 그 다음 계속해서 어나 언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은 그러니까 뭐 놓고 나서 1번이냐 2번이냐 3번이냐 왜 때문에 들어간 거냐 따지면 되겠네. 됐습니까? 이거 플러스 혹시 더를 써야 되는 1번부터 6번까지라면 더를 써야 되겠죠. 그렇죠. 이거 플러스 아무것도 안 써야 되는 규칙들에 포함되는지 뭐 아구 수학인지 아구 반문 난지 버스 타고 가는 건지. 근데 버스 타고 가는 것도 어떨 땐 넣을 수 있다 그런 것 같은데. 뭐 이런 거 이 세 가지 카테고리를 검증하는 겁니다. 자, 그럼 0단계 I have lunch at noon이죠. 됐습니까? 밥 먹나죠. 밥 먹는다죠. 나는 at noon이 when에 대한 대답인데 뜻이 뭐였더라? 오, 아니 저녁. 점심. 점심. 정오. 정오. 정확한 12시. 정각 12시. I have lunch at noon. 나는 정각 12시에 점심 먹는다. 오케이. 그래서 써서는 안 되는 밥 먹는다 표현이고요. 그 다음에 do you have a hobby겠죠. 너 취미가 있냐고 묻고 있죠. 그래서 얘는 2번이죠. 상대방에게 취미가 있는지 처음 묻고 있죠. Do you have a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이게 원이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되려면 1번에 어가 되려면 대화가 좀 더 진행돼야지 1번에 원 대신 어가 돼야 됩니다. 어떤 식으로 대화가 진행됐다면 이게 원 대신 어냐 하면 만약에 A가 먼저 Do you have a hobby? 라고 물어봤어. 그랬더니 Yes, I have. Yes, I do. 했어. 그러면 다시 묻습니다. How many hobbies do you have? 라고 물었다 치자. 그때 I have a hobby 라고 대답했다면 그때는 원 대신 사용된 어라고요. 됐습니까? 자, he goes to work by bus죠. 하지만 여기에다가 어나 더를 쓸 수 있는 방법은 얘를 딴 걸로 바꿔주는 건데 버스는 크니까 On the bus, on the bus 할 수 있다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He goes to work. 만약에 너도 알고 나도 아는 그 버스를 타고 간다면 on the bus. 상대방이 모를 것 같은 버스를 타고 가면 on the bus. 그렇습니까? 하지만 by bus고 여기에 해당되죠. 교통수단 어쩌고 저쩌고.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에 더가 어는 들어갈 수 있나? 이 워크가 뜻이 많아요. 지금 뭐 그 뜻을 다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지금 보니까 he goes to work by bus 했으니까 워크의 뜻이 무슨 뜻일 것 같아요? 직장이란 뜻이죠. 직장에 뭐하러 버스 타고 간다는 얘기 하고 있어 지금? 직장에 일하러. 그렇죠. 직장에 일하러 버스 타고 간다는 얘기죠. 그렇죠. 학교에 공부하러 가면 고 to school이죠. 그래서 여기에 어도 안 되고 더도 안 되네요. 여기에 아무것도 없는 것도 맞는 거죠. go to school처럼 go to work야 지금은. 우리는 여러분 아니 우리는 아니고 나 빼야지. 여러분들은 go to school이죠. 나는 go to work죠. 맞습니까? 얘가 내가 선생님 지금 설명하는 건 뭐냐? work가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무슨 뜻이 있다? 직장 일터란 뜻이 있다고요. 직장 일터란 뜻일 때 무슨 명사다? 보통 명사라고요.
스쿨처럼. 그런데 어 보통 사람은 원칙적으로 어나 더 같은 게 써야 되는데 왜 없지? 그가 뭐하러 어디에 버스 간 버스 타고 간다고 얘기하고 있다. 일하러 직장 간다. 그래서 학교에 공부하러 갈 때 아무것도 안 쓰듯이 여기에 아무것도 안 쓴다고. 관사에 여기에 관사의 생략이라는 문법이 여기 있다고. 됐습니까? 그다음에 자 하고 싶은 얘기는 나뭇잎들이 빨갛고 노랗해져. 네.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당연히 더워져. 됐습니까? The leaves are red and yellow. 왜 더워져? 하고 싶은 얘기가 나뭇잎들이 빨갛고 노랗해져. 네. 이 세상 나뭇잎이 다 노랗고 빨개요? 아니요. 지금 뭔가 어떤 특정한 시기에 특정한 나뭇잎을 보고 얘기하는 거죠. 소나무 보고 얘기하고 있겠죠. 그렇죠? 아니요. 됐습니까? 오케이. 은행 나무 보고 있든지 아니면 단풍 나무 보고 있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특정한 너.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뭐 4번 5번 쌍이네요. 됐습니까? The rainbow in the sky is lovely. 그래서 어떤 뭐가 어떻답니까? 네? 어떤 뭐가 어떻답니까? 그 레인보우 하늘에 있는 무지개가 사랑스럽다. 하늘에 있는 무지개가 사랑스럽다. The rainbow in the sky is lovely.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더가 두 번 있는데 같은 이유로 쓴 거예요? 다른 이유로 쓴 거예요? 다른 이유. 그렇죠. 얘는 뭐 때문에 수식어 때문에 왔죠? 그다음에 얘는 뭐 더를 좋아하죠. The sky, the 뭐 the sun, the earth처럼 더 좋아. 나는 더가 좋아해 the sun. 자 그리고 선생님 추가적으로 설명할 게 뭐가 있냐? 아, 들어갈 수 있는 거 그러면 대부분 이번이네요. 됐습니까? 추가적으로 설명할 건 이 lovely란 단어가 시험 문제에 참 많이 나와요. lovely란 단어가 왜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오냐면요. friendly 그 다음에 quickly 오케이. 뭐 때문에 이 셋이 같이 시험 문제에 어떤 식으로 출제가 많이 될까요? LY. 그렇죠. 아, Y. 이 중에 둘은 한 편이고 한 놈은 외톨이죠. 누구누구 한 편이야? Lovely하고 Friendly 한 편이죠. 그렇잖아. 네. 그렇죠. 왜 한 편이지? 사랑, 친절, 정직. 왜 애들들이 한 편이고 얘는 왜 외톨이지? 어떤 시? 그렇죠. Lovely하고 friendly는 다 형용사죠. 근데 quickly는 뭐야? 부사죠. 어찌시죠? 부사관 같은 소리 하고 앉아 있지 말고요. 됐습니까? 아. 왜 그렇지? 자 이렇게 했는데 모르겠으면 여러분들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 얘들 왜 형용사인데? 라고 물어보면 뭐라 그럴래? 제일 쉬운 방법은 뜻을 얘기하면 될 것 같은데 lovely 어떤 사랑스러운 friendly 어떤 친근한 어떤 사람 친근한 사람 어떤 사람 사랑스러운 사람 퀵클리는 무슨 뜻이길래? 빠른. 네? 아닌데? 빠르게. 빠르게. 급하게. 카인들리는 뭐지? 친절하게. 친절하게. 나이슬리는. 나이슬리. 좋게. 좋게. 구들리는 없어. 구들리가 어디 있어? 구들리. 구들리. 그건 몰라? 구들리는 없고 대신 뭐가 있냐면 well이 있네. 어찌 잘 어떤 좋은 어떤 좋은 어찌 좋게 잘 잘 오케이.
그러면 LY 떼볼까? 다. 네. 그러면 love, friend, quick 남네. 네. love 사랑 명사, friend 친구 명사, quick 빠른. 빠른 형용사. 이런 거 내가 분명히 설명한 적 있어. 됐습니까? 그래서 ly 붙였다고 같은 편 아니니까 조심하라고요. 명사에 ly 붙이면 한 단계 바뀌어서 형용사가 되고, 형용사에 ly 붙이면 한 단계 바뀌어서 부사가 되는데, 안 그런 애도 있잖아, 그치? late 같은 애들. 뭐 있었지? 아, late 뜻이 다르다. 늦어도 되고 늦게도 되고 lately는 최근에다. 그러니까 대부분은 형용사에 ly 붙이면 부사고요. 명사에 ly 붙이면 형용사입니다. 시험 문제 많이 나오니까 분명히 맞나? 어, 이제 2학기 되면 시험 치잖아. 됐습니까? 예, 왜 이렇게 좋아해? 다음 문장에서 틀린 것이 있으면 바로 고치래요. 예. She has an orange. 그녀는 오렌지 갖고 있대죠. 오렌지 보통 명사고 몇 번 이후로 1번 또는 2번 됐습니까? 1번이라고 봐도 되고요, 2번이라고 봐도 되겠죠. 그리고 뭐 아닌 거 조심해라. 어, 오렌지 하면 안 되죠. 네. Orange 할 때 O나 또는 뭐 어, O라고 발음해도 O라고 발음해도 상관없습니다. 뭐 미국 애들은 Orange, 영국 애들은 Orange, Orange, Orange. 됐습니까? 뭐 어쨌든 O든 O든 다 모음이고요. 틀린 곳이 They wash dishes after breakfast. Okay, 여기 아무것도 안 써야 되는 거죠? 됐습니까? Okay, 그들은 아침 식사 후에 설거지 한다고 얘기하고 있죠. 그렇죠? 아이고 이 집안 난리 났네. 멱살 잡고 싸우고 난리 났네. 아침 식사? They wash dishes after breakfast 해야 되겠죠. 됐습니까? Okay. 됐습니까? 디쉬의 뜻은 접시라는 뜻인데 여기에다가 더는 쓰지 않습니다. 그냥 설거지 한다는 표현은 wash dishes 또는 do dishes. 잠깐만, 아 미안. 여기에는 얘가 아니고 뭐가 와야 된다? 더가 와야 된다. They wash the dishes. 그래서 설거지 하다라는 표현 통째로 do the dishes 또는 wash the dishes 수거처럼 남기에 두도록 하세요. 그러니까 do the dishes, wash the dishes. They wash the dishes, do the dishes 통째로 선생님 바빠서 지금 대답 일일이 못해줘요. 통째로 외우시고요. 여기에 어나 더가 없는 것도 익히 알아두셔야 되겠죠. 네. 이 부분은 많았는데 이 부분이 틀려서 틀렸고요. 그 다음에 Are there many fish in the pond? 하고 싶은 얘기는 연못 안에, 그 연못 안에 많은 물고기들이 있니? Many fish 당연히 맞는 표현이죠. 됐습니까? 자, 여기에 많은 뭐 연못 안에 많은 물고기가 있니니까 지금 Are there many fish in the pond 하고 있죠. 조금 있다가 얘 뜻을 좀 바꿀 거야. 연못 안에 몇몇의 물고기가 있니, 약간의 물고기가 있니 라는 표현으로 바꿔서 표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연못 안에 많은 물고기가 있니? 라는 표현이니까 Are there many fish in the pond? 하고 있죠. 근데 약간의 몇몇의 물고기가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었다면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생각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D 아버지께서 어이구야 물 이렇게 많이 드시려고요. 맥주 다섯 병을 원하시죠? 됐습니까? 그래서 My father wants, he wants니까 틀린 데 없고요. 그 다음에 5 bottles of beer 해야 되겠죠. 병은 셀 수 있지만 beer는 물질 명사니까 셀 수가 없죠. My father wants 5 bottles of beer. 됐습니까? 네. 조금 있다가 쭉 돌면서 여러분들 어떻게 필기했는지 구경 좀 시켜주세요. 됐습니까? 네,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가 하고 싶은 얘기는 나는 오늘 영어와 과학을 공부. 아우 짜증나 그치? 맞죠 그치? 네. 영어랑 과학 공부해야 된대. 그래서 뭐 관사를 써서는 안 되는 규칙을 잘 지키고 있죠. 됐습니까?
네, 난 오늘 영어랑 과학 공부한다. I study the English. 뭐 이런 거 하면 안 된다. 더를 써서는 안 된다. 어도 안 된다. 그다음 there is an old tree in the park. 그래서 뭐 그 공원에는 누가 다 나이가 많은 나무 몇 그루가 있대요. 한 그루가 있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there is 여기에 on은 tree 때문에 왔는데 old 할 때 모음 소리 났으니까 an old tree고 여기에 on을 쓰는 이유는 1, 2, 3, 4, 5 중에 2번이죠. 됐습니까? 공원에 나무 한 그루가 있다. 그러니까 뭐 2번, 1번일 수도 있어. 1번일 수도 있는데 근데 3번은 확실히 아니고요 무조건. 그러니까 근데 2번의 느낌이 좀 더 강하다. 얘는 워드는 내가 설정을 해가지고 이런 거 안 하게 했는데 얘는 이러고 있네. There are some deer and geese in this farm 해야 되겠죠. There are some deer and geese in this farm. 뜻은 몇몇의 사슴과 거위들이 있다. 이 농장에는 farm의 뜻이 농장인지 몰랐다면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농부가 뭐예요? farmer죠. 됐습니까? 여기다 er 붙이면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틀리셨네요. 그래서 뭐 틀린 것이 있으면 바로 이것처럼 뭐 맞는 걸 다 고르라 했나요? 뭐 그건 여러분들 알아서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이렇게 했는데 이게 답이 몇 번이다 이런 거 쓸데없이 왜 찾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풀이를 하셨으면 되겠죠. 자 돌아가서 지금은 C 연못에 물고기가 많냐고 물어보니까 Are there many fish in the pond인데 연못에 물고기 몇 마리가 있니? 라고 묻고 싶다면 뭐라고 물어보면 되겠다? How many fish? 니들은 내 한글이 참 이해가 안 된다. 내가 물고기 몇 마리 있는지 물어보라고 그랬으니까 연못 안에 물고기 몇 마리가 있다. 몇몇의 몇 마리의 약간의 물고기가 있다 해보자 했으니까 그래서 뭐? Are there any fish in the pond? 하면 되겠죠. 이러면 몇몇의 물고기가 있습니까? 라는 뜻이겠고 있다면 yes There are some fish here. Yes, there are any fish here. Yes, there are some fish겠죠. 없다면 No, there are not any fish겠죠. 네. 내가 뭐 설명해줬던 거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해했는지 확인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이해한 사람도 있고요. 아직 더 설명해야 될 친구도 있네요. 이참에 좀 알아두시죠. 이제. 됐습니까? 네. 자, 발로 안에서 알맞은 것을 골라라. 그래서 Does she have a baby? 됐습니까? 그래서 2번이겠죠. He is a doctor 할 때가 똑같이 상대방에게 처음 정보를 묻고 있습니다. 그녀에게는 아기가 있나요? 그랬더니 Yes, she 당연히 더즈죠. 얘는 없지만 해봤어. Yes, she is. 제발 하지 말라고. Yes, she is a baby. 하지 마시고요. Yes, she. Yes, she. 해즈 어 베이비. 야, 선생님 죽일 참이야. 빨리빨리 대답 안 해? 여기에서 has a baby이기 때문에 does가 선택됐다는 거 알고 있은 사람은 뭐 상관없겠지만 몰랐다면 좀 적어두시죠. 그래서 얘를 보고 대동사라고 하지 비동사 쓸 자리가 아니라고요. 됐습니까? 네. 그 다음에 she has two babies. 됐습니까? 그녀에게는 두 명의 아기들이 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대화가 이 말이 나오는 걸 보고 내가 확실하게 1번이 아니고 2번이라고 얘기한 거야 지금. 됐습니까? 구체적으로 몇 명 있는지 여기서 이제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딴 거 없고요. 그 다음에 they are twin sister 하면 안 되는 이유는 여기에 sister 하면 they하고 둘이 멱살 잡고 싸우겠죠. 됐습니까? They are twin sisters. 걔들은 쌍둥이 남매입니까? 자매입니까?
그렇죠. 이 정도는 알아야죠. 걔들은 쌍둥이 자매들이야. 자, 이번에 관사를 쓸 수 없는 이유, 관사를 쓸 수 없는 이유 머리에서 이제 다시 한번 계속해서 이제 뭐 하나씩 이렇게 뽑아서 쓰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Mr. Baker is a PE teacher 해놓고 여기다가 PE teacher 하시고 됐습니까? 확인하셨습니까? 네. 아까 MP3 player의 추억을 되새기란 말입니다. An MP3 player, a PE teacher. 베이커 씨는 체육 쌤이다. 됐습니까? 그리고 여기에 on나 on을 써야 하는 이유는 2번. 몇 명인지 궁금한 거 아니고요. 모든 추억, 모든 체육 선생님 아니고요. 그 다음에 클라라 works at a bookstore 또는 the bookstore 둘 다 가는 됐습니까? or을 썼을 때는 그냥 상대방이 모르는 어떤 서점을 얘기하는 거고 the를 썼을 때는 상대방도 알고 있는 그 서점에서 일한다고 얘기하는 거고 어 또는 더고 다 된다는 얘기는 아무 뜻의 변화 없이 다 된다는 게 아니라 그랬어 뜻이 달라진다 했습니다 관사를 쓸 수 없는 것이 아니네요 뭔가 쓰고 있습니다. There is a mirror on the wall. 그래서 벽에 거울이 하나가 있답니다. 벽에 거울이 있다. 그래서 얘는 2번이고요. 아, 어를 썼을 때 어를 쓰는 이유는 2번이고요. 더를 썼을 때는 너알 나알로 되겠습니다. 어일 때는 2번이고요. 더 북소할 때는 너알 나알 그 서점에서 일한다. 그 다음에 여기 어를 쓰는 이유는 2번 상대방에게 벽에 거울이 있음을 처음으로 전달하고 있는 정보 전달이다 그 다음에 I meet my friends 내 친구들을 만납니다 학교 뒤에서 만나는 거야 수업 끝나고 만나는 거야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자 이건 통째로 외워야 할 수거라고 내가 두 번 소개한 적이 있어 이제 세 번째 소개하겠네요. 소풍 가다. Go on a picnic. 소풍 가다. Go on a picnic. 됐습니까? Go on a picnic. 그러면 go on a picnic이 소풍 가다면 go on a business는 뭘까요? 출장 가다겠죠. 됐습니까? 됐습니까? 고거나 비즈니스의 뜻은 사업인데요. 비즈니스의 뜻은 사업인데요. 고거나 비즈니스 하면 사업차 어디 가는 거잖아. 사업차 어디 가는 걸 출장 간다 그러죠. 휴가 간다 그럽니까? 뭐라 그럽니까? 출장 간다 그러죠. 됐습니까? Go on a holiday 하면 Go on a vacation 또는 go on a holiday. Go on a vacation 또는 go on a holiday 하면 휴가 가다겠죠. 화장실 가다는 건가요? 해봐. 제가 화장실에 가도 될까요?를 영어로 표현해 봅니다. 뭐라고? 뭐라고? 못 가게 됐죠. 네. Can I, may I, could I 세 가지 가능합니다. 상대방한테 허락받고 싶을 때. Can I go? May I go? Could I go? 근데 네가 그렇게 말해서 내가 보내줄 수가 없다 야 아. 다시 한번 기회 줄까요? 뭐라고요? 야, 그렇게 얘기하는데 내가 어떻게 보내줄 수가 있겠니? 어. 다시 한번 기회를 준다니까? 어. May I go to the toilet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트집 잡는 게 Can I may 너 계속해서 여기를 봐라 그러는데 자꾸 여기를 봐 어? 내가 분명히 May I go, Can I go, Could I go 해도 된다고 얘기를 했잖아 어? 내가 너한테 문제 삼은 부분은 어느 부분인 것 같니? 그래 공부 못하는 비결입니까? 왜 더 토요일에 돼야 되냐고요
내가 봐봐. 너는 있잖아. 돌을 쓰면 그래. 그 화장실이게 듣듯이 내가 묻는 게 왜 돌을 써야 되냐고요. 뭐가 쳤니 내가 도대체. 아, 내 콩쥐냐 내가? 팥쥐 좀 내보자. 아, 팥쥐는 아니야. 내가 뭐 콩쥐냐? 내가 갑자기 콩쥐 얘기 왜 하지? 내 콩쥐 같아 지금. 콩쥐가 그래서 막 저 막 바가지 들고 바닥에 주저앉아서 엉엉 울죠. 그렇잖아. 바가지 들고 바닥에 주저앉아서 엉엉 울잖아 콩쥐가. 왜? 왜 그랬어요? 물 빠진 독에 구멍 밑 빠진 독에 물 붓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누가 도와준대요? 두꺼비. 채빈아 빨리 두꺼비가 좀 나타났으면 좋겠다. 물론 그래. 더 내가 덜을 쓰는 이유는 특정할 때 덜을 쓴다고 이렇게 얘기했어. 거기에서 그 중에 뭐냐고요. 와, 갔다 와. 다음 문장에서 틀린 부분을 찾아 바르게 고치랍니다. 자, 그럼 영단계가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총 몇 문장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얘가? 문장이고 됐습니까? 첫 문장 I have a new bike라고 얘기했고, 두 번째 문장 A bike is nice. 세 번째 문장 I clean it every day. 그래, 당연히 더 bike is nice죠. 더를 써야 되는 여섯 가지 이유 중에서 뭐? 아까 개죠. 나에게 세대전거가 있다고 처음에 상대방에게 처음 얘기할 때는 바이크가 보통 명사고 상대방에게 처음 정보 전달이니까 어를 썼어요.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러면 여기에 더 바이크는 is예요? 원이에요? 더 바이크는 is예요? 원이에요? is. 당연히 is죠. 됐습니까? 이건 다른데 다른 주소에서 배운 것 같은데. 대명사할 때 배웠죠. 됐습니까? It is nice. 그러니까 여기도 당연히 I clean one이야, I clean it이야 하면 얘 뭐 대신 왔어? 얘 뭐 대신 왔어? A bike. 더 바이크예요. A bike예요. A bike. 더 바이크니까 그래서 it 된 거예요. I clean it every day. 얘 대신 쓸 수 있는 게 두 개가 있죠. 뭐 하고 뭐? 펄. 펄하고 또? 아, 근데 여기는 어는 좀 쓰면 어색합니다. 이럴 때는 이 앞에 how many times에 대한 대답이 왔을 때는 어도 되고 for도 되고 every도 되는데 여기는 how many times에 대한 대답이 없죠. how many times에 대한 대답으로서 예로 들 만한 건 뭐가 있나요? how many times? Once a week 라든지 once a day, once, twice, three times 뜻이 뭔데? once, once 한 번, twice 두 번, three times 세 번. how many times에 대한 대답이죠. 그런 게 있을 때는 all, per, every가 다 되고요. 매일 두 번씩 청소한다 그러면 I clean it twice a day, per day, every day가 된다고요. 됐습니까? 자, 그다음 서술형으로 넘어갑니다. 오케이, 뻔한 거죠. 오케이, 그래서 너 기타 치니 하필이면 넌 축구하니가 아니고 기타 치니니까 당연히 뭐겠다. 어. You play the guitar? 안 되겠지. 됐습니까? 그랬더니 기타 연주 한답니까 안 한답니까? 안 돼요. No, I don't. 되게 귀찮은데. No, I don't play it. 그러니까. 오케이. 그래서 너는 기타를 가지고 있니? 자, 채빈이 가자. 너는 기타를 가지고 있니? Do you? 오케이. 오케이.
태빈이 너한테 너는 기타를 가지고 있니? 이거 왜 물어봤을까요? 네. 너한테 아까 설명한 적 있어요? 없어요? 근데 무슨 Do you have the 기타입니까 또? 됐습니까? 여기 어바이크가 아니고 더바이크라고. 자, 이번 교재로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따 하자. 네, 왔다 갔다 좀 해야 되니까요. 자, 3번으로 잠깐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려보고 문장을 완성해라. 이 문제 푸는 요령은 이과의 제목이 뭐니까? 니까 그걸 이용해서 우리가 이걸 그 명 이과의 제목이 명사와 관사야. 그러니까 이 그림 보고 만들 수 있는 영단계가 중요한 거죠. 됐습니까? 근데 하필이면 어른들이 아니네요. 하필이면 뭐야 얘들? 애들이네요. 됐습니까? 그리고 퀸트가 하나 더 있는데요. 뭐가 보이냐 하면 on the playground가 보이고 있죠. 그렇죠. 근데 여기 분명히 마침표가 있대죠. 마침표를 찍으려면 몇 가지 방법이 있어? 세 가지. 세 가지 방법이 있죠. 됐습니까? 그 중에 하나를 써야 되는 거죠. On the playground의 뜻은 운동장에 라는 뜻이죠. 그럼 이거 가지고 우리말로 뭔 소리 하고 싶겠어? 운동장에서 오늘 만난다. 애들이 아이들이 놀고 있다. 놀고 있다. 아이들이 운동장에 놀고 있는 중이다 해볼까요? 그러면 children 나만 길어봤자 day니까 children are playing on the playground 하시든지 또는 children play on the playground 하시든지 하면 둘 다 틀리죠. 다음에 뭐 The children play on the ground. On the playground. 이렇게 하시든지. Option 1, 2. 됐습니까? 오케이. 다른 표현은 이게 가능할 것 같은데요. 아이들이 있다, 운동장에. 아이들이 운동장에 있다. 이런 표현도 이 그림 보고 가능한 거 아니에요? 그쵸? 아이들이 운동장에 있다는 상대방에게 몇 번째 얘기하는 거니까 그래서 뭐를 절대로 못 쓴다 그랬어 내가. 그렇죠. 더를 못 쓴다 했죠. 그래서 세 번째 옵션은 이게 가능하겠죠. There are children on the playground. There are children on the playground. The children play on the playground. The children are playing on the playground. 이 세 가지 표현 정도. 뭐 또 딴 거 있나요? 나는 이거 했는데 없어요. 틀렸어요. 뭔 얘기 하고 싶었는데? 네가 하고 싶었던 얘기는 이 셋 중에 있나요? 아니 그냥 칠드런 안 썼어요. 오케이. 여기에 마침표 무시하지 말라 했습니다. 됐습니까?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비동사, 하다시, 비동사. 어? 자, 그 다음 계속해서 4번 어색한 부분을 고쳐서 문장을 다시 써라. 0단계와 그 다음에 그 0단계의 표현을 정확하게 하기 위한 규칙들. 윷놀이 규칙 중에서 독에 걸륜 보면 몇 칸씩 가야 된다. 윷이 나오면 한 번 더 던질 수 있다. 백도면 뒤로 가야 되는데 도 나오자마자 백도는 안 된다라는 규칙들. 하, 배우듯이 이것도 똑같은 거 하는 거예요. 결국 따지고 보면. 됐습니까? 네. Okay. I go to the school by the bus. 일부러 좀 다르게 해놨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게 하고 싶은 얘기는 How do you go to school? 너 학교에 어떻게 가니? 그랬더니 어떻게 간답니까? 버스 타고 간대죠. 그쵸? 그 다음에 학교에 뭐하러 간답니까? 공부하러 간대죠. I go to school by bus.
근데 뭐 여기에 더 버스 할 수 있는 방법은 있긴 있다 해서 온 더 버스 하면 더가 들어간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옵션은 바이 버스를 만들든지 아니면 두 번째 옵션으로는 온 더 버스로 해서 바이 대신에 온으로 바꿔주든지 두 가지가 가능하겠죠. 두 개나 고쳐야 돼요? 예? 예, 둘 다 고쳐야 돼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0단계를 했으면 그 규칙대로 내가 분명히 너 학교에 공부하러 뭐 타고 가냐 어떻게 가냐라고 물었는데 버스 타고 간다고 하는 거고 버스 타고 학교에 왜 가냐 그랬더니 뭐 학교에 왜 간대 버스 타고 공부하러 간다는 정보가 담겨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됐습니까? 그 다음에 My sister is pretty girl. She wears an uniform. 네, 하고 싶은 얘기 두 문장인데요. 나의 여자 형제에 대해서 어떤 여자인지 소개하고 있죠. 예쁘답니다. 언니 또는 여동생은 예쁜 여자아이야. 그 다음에 시스터가 교복 같은 걸 착용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죠. 됐습니까? 그래서 My sister is a pretty girl. She wears a uniform. 됐습니까? 여기에 어를 써야 되는 이유는 2번이죠. 분명히 걸이 무슨 명사인데? 보통 명사인데 당연히 관사를 요구하겠죠. 처음 상대방에게 전달한 정보라면 부정관사를 원하겠죠. 됐습니까? 죽겠다. 너희 어머니 네 영어 걱정 많으시던데. 오늘도 똑같은 얘기를 하면은 거기에 대한 규칙을 발견하고 뭐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두 군데였던 것 같은데요. 일부러 네 군데 했습니다.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래서 이거는 이제 0단계 됐습니까? 일단 0단계와 그리고 그 0단계 우리말 표현을 하기 위한 규칙들 쭉 배웠어. 아까 전에 머리에서 쏙쏙쏙 뽑으면서 얘기했죠. 그런 규칙들을 살펴봐야 되는 거죠. 아, 이거 도 나왔을 때 한 칸 앞으로 가는 규칙이다. 이거 상대방 말을 잡았을 때 내가 한 번 더 던질 수 있는 규칙이다. 이런 거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야. 됐습니까? 자, 0단계 There are many men in a small village but there is a There is an only woman in one. 자, 0단계. 남자들 많답니다. 어디에? 한 작은 마을에. 됐습니까? 한 작은 마을에 남자들이 득실득실해요. There are many men in a small village. But there is an only woman. 버지 나왔으니까 뭔가 앞에 내용과는 대조되는 접속사죠. 그러나 여자 한 명만 있답니다. 여기에 in a village야, in the village야? In the village. In the village죠. 왜? 도를 쓰는 여러 가지 여섯 가지 이유 중에서 뭐예요? 아까게죠.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이시 돼야 되겠죠. 아. 됐습니까? 그럼 여기에 얘도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얘가 올바른지 그 다음에 many books처럼 돼 있는지 이런 것들 봐야 되겠죠. many books처럼 돼 있습니까? 구성이 그쵸? 불규칙 복수형이죠. many books, many men은 안만 길어봐도 돼이니까 아랑 놀겠죠. 됐습니까? 얘는 세 가지 이유 중에서 뭐예요? 2번이죠. 처음 얘기합니다. 한 작은 마을에 네. 많은 남자들이 있다고 처음 얘기합니다. 그다음 여기에 on 세 가지 이유 중에서 뭐다? 얘는 1번과 2번 사이 어디쯤이죠? 여자가 오직 몇 명밖에 없답니까? 한 명밖에 없답니다. 그다음 여기에 이게 있으니까 이 자리에 이런 거 와 있으면 틀렸다는 거 바로 눈치챌 수 있죠? 네. 됐습니까? 만약에 이런 게 오면 멱살 잡고 싸우겠죠 둘이. 하나락 했다 여럿이락 했다가 됐습니까? 오케이 이렇게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Okay. The woman doesn't have many tooth, but she likes the meat. 그러나 그녀는 이빨이 뭐 많지 않답니다. 이빨 많이 빠졌나 봐요. 양치질 잘 안 해서. 누구처럼. 그렇죠? 됐습니까? 그러나 그녀는 뭘 좋아한다? 고기를 좋아한답니다. 됐습니까? 뭐 얘 어때? 올만합니까? 여기에 얘 올만합니까? 왜 올만한다? 아까게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안만 길어봤자 쉬니까 doesn't have 맞죠? 오케이. 그 여자는 갖고 있지 않다. many books야. many book이야. many books 하듯이 many teeth가 와야 되겠죠. 불규칙 복수형이죠. but she likes meat 해야 되겠죠. 어를 못 쓰는 이유. 책에는 없는데 여기 일부러 넣어봤어. She likes the meat. 아, she likes the meat. 다 만드는 이유. 밑에 뜻이 뭔데? 고기. 고기인데 무슨 명사야? 물질. 물질 명사죠. 됐습니까? 그녀는 고기 취한 이가 빠져가지고 고기 못 씹는데 고기 좋아한대. 됐습니까? 잇몸으로 씹. 헤이, 그것도 한두 번이지. 헤이. 틀리가 발명되기 전 옛날 옛적 얘기인가봐요. 동화 속 얘기인가봐요. She has 11 sheep in her yard. 그렇습니까? 그녀가 몇 마리의 뭐를 갖고 있다? 11마리의 양을 갖고 있답니다. 어디에? 그녀의 마당에. 그렇습니까? 오케이. 아무 이상 없죠? 11 sheep.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One man takes care of them for her. 오케이. 그래서 한 남자가 반갑죠? 됐습니까? 여기 밑줄, 여기 밑줄 각각 왜 꺼놨는지 여러분들이 답해 주셔야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일단 하고 싶은 얘기는 일단 take care of의 뜻이 뭐였어? 돌보다. 돌보다죠. 됐습니까? 댐은 뭐 대신 왔어? 그래서 한 남자가 뭐한다? 돌본다. 그 양들을 그녀를 위해서. 그녀가 직접 양을 돌보는 게 아니고 어떤 남자 보고 시켜서 한답니다. One man 될까 안 될까? One man. One man 될까 안 될까? One man? 예. 아니요. 오케이. 얘는 됩니다. 되고 얘를 해도 되겠죠. A man takes care of. 얘는 1번과 2번 사이 뭔가 때문에 쓰인 이 어기 때문에. 그래서 원도 가능은 합니다. 됐습니까? A man takes care of. A man, one man. 한번 길어봤자 히니까 여기 더도 들어가 있죠. Take care of. 이제 그럼 같은 말 쭉쭉쭉 생각나시면 되겠죠. Take care of. 같은 말 뭐? 영어는 누가 한다고? Take care of, care for, look after. 뭐라고? Take care of, care for, look for. 됐습니까? 그래서 이 자리에 이시가 it 같은 거 오면 안 된다는 거. 됐습니까? One man takes care of it for her 했으면 바로 틀린 거 눈치채셔야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there is a pond. In front of her house. 어, 이상 없습니까? 왜? 2번. 됐습니까? 그래서 연못이 하나 있다. 그녀의 집 앞에. 됐습니까? 처음 얘기했죠. 연못이 있다는 정보를 처음 얘기했습니다. There are many fish. 자, 여기에 it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 안 돼요? 뭐로 고쳐야 돼요? 왜 돼요? A pond. In a pond 대신 왔기 때문이죠.
안장하려고 그러십니다. 아. 채빈아. 여섯 가지 이유 중에서 뭐예요? 잠시만요. 아까 개주. 아까 개. 아까 그 연못에 많은 물고기들이 있다. There are many fish in the pond. 더 펀드니까 in it 해도 되겠죠. 네. She opens the fish. 더 돼요 안 돼요? 돼요. 돼죠. 여러분들 교재에는 없지만 너도 돼죠. 왜 돼요? 아까 그 물고기 어디에 있, 여기에 뭘 덧붙일 수 있는지 알아? The fish 뒤에. She opened each the fish in the pond. 더를 쓰는 여섯 가지 이유 중에 뭐? 수식어. 수식어. 됐습니까? 이 세상 물고기 다 먹는답니까? 아니요. 네, 없어, 본문에 없는데 없다고 해서 틀린 내용은 아닙니다. 피쉬를 그냥 피쉬를 넣었을 때는 생선을 자주 먹는다라는 정도의 의미 전달이 될 테니까. 됐습니까? 여기 더는 넣어도 되고. 넣을 수 있다. 또 최빈이 거기 도가 없을 텐데 도를 안 써도 되는 모양이죠. 이거 따라오는 게 힘들어요? 아니요. 저러고 있습니다. 야 최빈아, 너 뭔가 습관을 내가 너 초등학교 1대1 할 때도 내가 계속 얘기하는데 너 나무늘보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어느 정도 심각한 수준인 것 같아 내가 봤어. 응? Okay. Another man catches a fish for her every day. 또 다른 그러니까 지금 이제 남자가 많은데 한 놈은 뭐 시켜놨다. 야 양 놈 돌봐. 한 놈은 뭐 시켜놨다. 야 너 매일 생선 한 마리씩 잡아와. 됐습니까? 그래서 another man catches a fish for her every day. 됐습니까? 그래서 또 다른 한 남자는 잡는다. 물고기 한 마리를 그녀를 위해 매주마다 일주일에 한 마리씩 생선을 갖다 바친다. Another 될까요 안 될까요는 여기에 나올 문법이 아닌데 미리 좀 나왔습니다. Another 됩니다. Another는 뭐랑 뭐가 합쳐진 것처럼 생겼습니까? On이랑. 그렇지. On하고 other가 합쳐진 단어고 또 다른 한 명, 또 다른 한 개라는 의미를 얘기합니다. 아직 남은 남자 있겠어 없겠어? 많죠. 남은 사람이 아직 있을 때는 on을 붙이고요. 남은 사람이 없고 마지막 사람을 얘기할 때는 더를 붙여서 the other를 써야 됩니다. 나중에 another하고 the other가 뭐가 다른지 설명할 날이 올 거예요. 그건 나중에 지금 머리 복잡할 겁니다. 또 다른 한 남자가 he니까 catches 더 들어가 있고요. a fish이 돼요 안 돼요? 돼요. 되죠. 이거 1, 2, 3 중에 뭐 재민? 그렇죠. 물고기 한 마리씩 잡는다는 얘기죠. 맞습니까? 네. 그다음 얘를 가지고 하고 싶은 얘기가 뭔지 보고요. And there are some mice in it. It 돼요 안 돼요는 얘를 먼저 풀어봐야 되겠네요. 맞습니까? 그래야지 얘가 되는지 안 되는지 증명이 되겠죠. 아마 여러분들 교재에는 이렇게 안 돼 있을 것 같은데요. 되어 있나요? 되어 있습니까? 자 그러면 이거 가지고 어도 있고 더도 있고 has도 있고 house도 있고 big도 있고 woman도 있으면 누가다로 줬다는 건 두 가지가 있죠. The house has도 가능할 것 같고 the woman has도 가능하죠. 그렇죠? 근데 뭐가 내용상 0단계 해봤더니 뭐가 적당합니까? The woman has가 적당하죠. 그럼 그 다음에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가 올 차례야? what에 대한 대답이 올 차례죠. 그래서 what에 대한 대답은 어 big house. 됐습니까? The one has a big house. 됐습니까? 그래서 더하고 어를 살펴봐야 되겠죠. 얘는 계속해서 아까 걔, 아까 그 여자, 마을에 있는 한 여자. 여기 어는 2번이죠. 집에 대한 얘기는 처음 얘기합니다. 집에 대한 얘기. 집 앞에 뭐가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집 얘기는 처음 합니다.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렇다면 이번에 이지 되나 안 되나? 되는 이유는 왜? In the house. The house. 니까 어가 아니고요. 어 빅하우스면 여기에 이시 아니고 뭐가 와야 되겠다는 거? 원이 와야 되겠다는 거. 지난번에 했는 거. 아우 콩쥐 귀 아파요. 귀가 좀 심하다. 우리가 귀가 아프도록 때려박아도. 그러니까 이제 내가 지금 벽에다가 못질을 하는 기분이야. 못질을 막 집어넣어 이 새끼야 이거. 와 이거 무슨 막 이거는 막 인간의 기술로 만들어낸 어떤 구조물이 아니야. 뚫을 수가 없어. 와 인페레터블이야. 추가가 안 돼. 스며들질 않아. 도대체 수업 시간에 머릿속에서 무슨 일이 나오는지 진짜 궁금해. 반대로만 설명 이해를 하고 있나 봐. 내가 이래야 된다 그러면 아하? 이러면 어때? 아하? 이거는 뭐지? 어, 요거 막 설명하고 이제 조개 막 보여. 라이크 마이스. 그녀는 뭘 좋아하지 않는다? 생쥐를 좋아하지 않는다. 여기에 어 돼요. 안 되죠. 멱살 잡고 싸울 테니까. 더는 어때요? 될 수 있죠. 그렇습니까? 얘 더를 안 넣은 건 지금 뭐 때문에 안 넣은 거냐? 생쥐를 다 싫어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더를 넣으면 집안에 있는 그 생쥐를 싫어한다도 해도 집안에 있는 생쥐를 싫어한다라고 해도 내용 전달은 상관은 없죠. 됐습니까? 네. 그 다음에 so 왜 몇 가지 뜻? 내가 가르쳐 준 건 아직은 두 가지인데요. so called 그래서 추운입니까? 네. 그 다음에 그래서 됐습니까? 여기서는 뭐겠어? 그래서 앞에 뭐가 온다고요? 원인이야 결과야. 원인이죠. so 뒤에 뭐가 온다고? 결과. 그녀가 생쥐들을 좋아하지 않는 게 원인이 되죠. 그 결과 some man try to catch them every day. 여기에 이 자리에 is이 있으면 당연히 틀린 거 눈치채시죠. 그렇죠. 왜? 더 in her house 대신 왔으니까. 네. 됐습니까? 더를 쓰는 이유 수식어 뒤에 수식어 붙었죠. 오케이. Some men try to catch. 여기선 얘기할게 요거 반갑죠. 그렇죠. 숫자 몇 개 쓸 것 같아? 네 개죠 당연히. 왜 숫자 네 개야? 2 뒤에 하다시죠. 넷중 뭐? 그럼 0단계가 돼야 되는데 0단계를 해도 여러분들이 이상하게 대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케이. try의 뜻은? 시도하다. 다시야. 시도하다라는 말을 풀어서 설명하면 시험삼아 해보다. 이건 분명히 다른 뜻입니다. 얘는 땀 뻘뻘 흘리는 거고요. 땀 뻘뻘 흘리는 뜻이고요. 얘는 어? 그 괜찮을까? 한번 해볼까? 한번 해볼까? 어? 그 양말 한번 신어볼까? 나한테 어울릴까? 하면서 땀 뻘뻘 흘리죠. 아니요? 아니죠. 분명히 다른 두 가지 뜻인데요. try 뒤에 to do가 왔을 때와 try 뒤에 doing이 왔을 때 try의 뜻이 달라집니다. try 뒤에 to do가 오면 try의 뜻은 스위치처럼 바뀌어서 이 뜻이 됩니다. 몇몇 남자들이 시험 삼아 잡아보는 거겠어요? 잡는 것을 노력하는 거겠어요? 됐습니까? 그래서 얘는 1번입니다. to catch them은 몇몇 남자들이 노력한다, 땀을 뻘뻘 흘린다, 애쓴다.
그리고 이거 해석해 보면 뭐가 어울리냐면 그것들을 잡기 위하여가 어울리는데요. 그거는 아닙니다. 잡는 것이라는 의미로 왔습니다. 왜냐하면 몇몇 남자들이 노력한다. 다음에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무엇을 노력하는데 생쥐잡 는 것을 노력한다. 얼마나 자주? 매일매일. 됐습니까? 자, 그래서 참 2분 해야죠. 아우, 땡큐. 딴 애들은 막 빨리 끝내고 싶어갖고 조용히 있는 애들도 있을 수 있는데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네요. 역시 미안할 거 없고요. 애들한테 고마워. 빨리 빨리 되면. 너 7시까지 오라고 보내달라고 그랬지? 됐어, 언제 뭐. 나도 9시까지 하고 가. 17분이었어? 아이고, 왜 빨리빨리 안 나와? 자, 그거 여러분도 책 보면서 얘기하겠습니다. 나는 거기에 추가로 몇 가지 더 했는데 추가를 해봅시다. 자, 그래서 첫 번째 Thank you.